자, 시작합니다. 네. 응. 시작이야. 야, 시작 하는데 비가 오네. 시작 하는데 비 온다는 건 무슨 뜻이야? 아, 길조인데 그 오행의 이치로 생각을 해봐야지. 응. 응? 자, 오늘 갑자 일주 올 겁니다. 갑자일주로 태어난 사람이 오늘 갑자일주 강의를 하는데 비가 온다 이거야. 응? 좋은 거야. 왜 좋은 걸까? 갑자일주는 설레발을 치면 안 돼. 뭔가 이게 시작이잖아. 육식갑자도 이제 갑자가 제일 먼저죠. 갑이 선두기질이잖아. 맨 처음 기질이고 자수도 지지로는 우리가 자축인명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야? 자가 일양이 시생하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의 운기는 자월 이걸로 시작되는 거야. 자가. 그게 이제 동지라고 하죠. 동지. 그래서 천간에 있는 간목도 시작하는 거고. 지지에 있는 자수도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시작이지, 이게. 그 오늘 육식갑자 강의도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그 시작하기 전에 비가 온다는 건 뭐야? 설레발 치지 말라는 얘기잖아. 수라는 거는, 이게 지금 해수, 임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축, 이제 뭔가 뛰쳐나가기 위해서 이제 이 비가 이제 오는 거는 마치 이런 거야. 분위기 잡는 거야. 갑자가. 이해되나? 네. 그러니까 분위기를 무지하게 좋아해. 이 갑자 일주들이. 자,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이거는 이제 선두기질이지, 선두기질. 처음이죠. 처음. 응? 그러니까 뭐 갑이 있으면 신상 같은 거야. 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전혀 안 보이다가 갑이 딱 생겼다 하면 아우 새롭다 이런 거야. 오케이? 새로운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새로운 게. 새로운 게 딱 희망이 생기는 거잖아. 그죠? 희망이야, 희망. 희망 같은 거야.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에, 무슨 소리 나요? 천둥 소리. 그거 갑이요. 그게. 뭔가 알리는 거야. 이게 마이크도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갑이 없으면 뭔가 새로운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글자요? 안 보이는 글자요? 안 보이는 거요. 이거는 음권이에요, 음권. 갑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공기, 산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요. 뭔가, 징조도 돼, 징조. 그런 거야. 깃발이다. 눈에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깃발. 보여? 그, 보이는 거는, 갑이 아니야. 그러니까 깃발이라든지 우리가 옛날 뭐 고구려 군이 뭐 에? 군사가 맨 처음에 뭐 무슨 뭐 삼조고 뭐 깃발 달고 막 하잖아. 그게 깃발의 의미가 아니야.
그 고구려의 상징성을 나타낸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러니까 뭔가 지표 같은 것도 돼요. 그러니까 선구자 같은 것도 되는 거야. 뭔가 요거 해놓으니까 여기 뭐야라 하면 요거 쳐다보고 이제 가는 그런 거란 말이야. 선도의 개념이야, 선도. 모이세요 하는 거라든지, 새벽이 왔어요 뭐 이런 거라든지. 어쨌든 이제 이게 소리의 개념도 돼. 그러니까 알린다야, 알린다. 알린다인데 뭘 알려? 예? 일량이 시생되는 걸 알리는 게 어떤 거야? 응? 뭘 알리는 걸까? 응?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공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생각하는 시간을 주는 거야, 내가. 응. 자는 밤이죠. 그쵸? 계절로 치면 뭐야? 겨울이죠. 응. 자가 계절로 치면은 12월 달 아니요. 12월 달에 누가 태어났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치? 자월에 예수가 탄생한 거야. 그러니까 자수는, 조용한 거요? 시끄러운 거요? 조용한 거란 말이야. 조용한 것도 되고, 조용, 해야만 해. 예? 조용해야만 하는 거예요. 도시 가면 안 조용해, 자시에. 그죠? 근데 이제 자연에 오면 조용하잖아요. 자수는 그래서, 조용해야 한다. 이게 개운법이야. 갑자 일주들은 어떻게? 시끄러우면 돼, 안 돼? 조용해야 되겠죠? 근데 이 자수라는 게, 원자 같은 거거든. 아주 미세한 거니까, 어떻게? 조금만 이게 변형이 돼도 불안해지겠죠? 이 자라는 글자가. 그런 거야. 그 원자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 둘 다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한 그런, 그래서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고요한 거야, 완전히.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비 왔잖아요. 비 올 때는 어떻게? 시끄럽죠? 그 비가 온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고요해지죠? 예, 그게 자수야. 정수기도 되겠네. 정수가 된 거란 말이야, 정수. 근데 정수인데, 자가 있다는 거는, 샘물 같은 거지. 뭔가 생명수가 있는 거야. 죽은 물이 아니야. 이해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고요하니까 죽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죽은 물이 아니잖아. 일량이 희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이면, 저 자수를 뚝 보면, 죽은 것 같아. 안 움직이니까. 그죠? 근데 그 속에는 살아 움직이는 게 있죠. 예. 그게 이제 일양이 시생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비유를 하자면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거야. 이해 돼?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게 내 마음자리잖아. 왜? 십성으로 정인이죠. 예? 그러니까 이 정인의 마음이면서 뭔가 음권의 마음이단 말이야. 안 보이는 마음인 거야. 자시의 마음인 거야. 자시의 기도 많이 하잖아. 아, 그게 한 소식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이해돼? 이게 소식이라고 했잖아. 뭐야 이거? 정, 소리, 한 소식.
그리고 야, 이거를 이거 이거야. 왜 꾸밀까? 자, 12운성으로 보면 인시가 돼야 태양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인시가 돼야 세상이 보이는 거란 말이야. 아니, 그 전까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시에 보통 자잖아. 자는데 꿈도 꾸잖아. 그걸 조금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선몽 같은 거야. 선몽 같은 거. 예, 꿈이란 말이야. 꿈. 그러면 이 꿈이라는 게 어떤 미래의 어떤 징조라든지 예감이라든지 직감이라든지 이런 거겠죠. 그러면 사주에 자수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그런 걸 가지고 있겠죠. 뭔가 안 보이는 것을 예감하는 거, 그런 아주 예민한 그런 걸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갑자일주들이 이 자에는 정인도 있지만 이 정인의 이제 십연성으로는 목욕이 있잖아. 그죠? 십연성은 목욕이잖아. 그러면 이제 이걸 합쳐서 뭐라 그래? 에? 욕정인이라고 그러죠, 욕정인. 목욕의 성분은 어떤 성분? 나이로 치면은 4살, 5살짜리의 어린 꼬마의 영혼이다. 동자 같은 거지, 동자. 오케이? 그러니까 그 엄마가 늘 이렇게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가 아주 발랄한 어떤 4살, 5살짜리 꼬마 어린 애겠죠? 근데 말, 엄마 말 들어, 안 들어? 안 듣는 거야. 천방지축이. 차 오면 막 달려들고. 저, 가만 놔두면 어디 가가지고 막 놀다가 이제 집에 와보면 막, 어떻게, 온몸에 그냥 다 흙투성이 딱 돼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씻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목욕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 갑자는 크게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천재 소녀 같은 거지. 천재 소녀, 이해돼요? 천재 소녀, 뭔가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툭툭 가진. 그러니까 노친이 저 나이 먹은 사람이 보면 아주 막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어떤 그런 센스를 가진 꼬마 애들 있잖아. 그런 모습이야. 천재 소녀 같은 거지. 거기에 이제 갑목까지 합쳐지면은 이제 요런 직감을 가진 애가 이게 갑목은 선두기 지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네 살, 다섯 살짜리 꼬마 애가 세상 어떤 거야? 내가 잘난 거겠지. 그죠? 그 뭐야, 2NE1에 이제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는 게, 아, 그런 게 있다. 그럼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존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나가면 어떻게 해? 시기 질투 하겠죠. 그렇잖아. 한번 생각해 봐. 내가 1등이야. 맨 처음 나온 거야. 내가 가장 먼저 나온 신상 같은 거야. 그런 거. 꿈꾸는 소녀. 그런 거니까 나를 내가 가장 주목받는 존재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 그게 이제 본질이라는 거야. 물론 이제 다른 사주의 다른 그 글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이 글자를 이제 연구를 하는 거라. 그러면 자, 선두 갑은 다시 한번 들어가면 선도 이런 거야. 시작. 처음 출발.
소리라고 내죠. 소리. 한소식. 이런 거. 이게, 요것도 돼. 초발심. 초발심은 어때요? 순수하죠. 자수니까. 근데 이게 자수는 오염되기가 굉장히 쉬워. 그렇잖아. 반대적으로 한번 생각하면 깨끗한 물이다 이거야. 이게 조금 지나면 오염되겠죠. 그러니까 늘 정화시켜야 돼. 갑자일주들은. 그러면 그냥 갑자일주 딱 보면 알겠지. 원래는 깨끗한 애란 말이야. 근데 오염될 확률이 많겠죠. 그 오염되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정화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요. 갑자들은. 말이 필요 없어. 늘 자기를 정화시켜야 돼. 근데 그런 걸 모르잖아. 내가 정화를 시켜야 되는지 안 시켜야 되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4살, 5살짜리한테 너는 마음을 정화시켜야 된다 하면 걔가 알아들어? 못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이게 늦게 철드는 거야. 갑자들이. 그래서 내 마음 같지 않고 막 그래가지고. 자수가 자기 마음이잖아. 자기 정인이니까. 그러면 이 마음이, 모래알 같은,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NFT 같은 거야.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다고. 작은 원자니까. 그거하고 닮은 게, 그러니까 큰 어떤 그런 뭐 밥이라든지 뭐 이런 패턴으로 큰 물건이다 하면 이 큰 물건은 다른지 뭐 같은지 이거를 구분을 잘 할 수 있잖아. 근데 요만한 원자다 뭐 현미경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맞추기가 쉽지 않겠죠. 갑자일주가 있다. 얘 마음을 내가 이렇게 큰 물건 저 어떤 형상이면 내가 맞출 수 있잖아. 근데 얘 마음을 맞출 수 있겠어 없겠어? 현미경으로 들여다가 무지하게 연구해야 맞출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맞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또 내 마음은 아,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이런다니까. 당연히 그러겠지. 그러니까 내 마음을 몰라주는 존재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어떠냐면 딱 보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순수하니까 확 믿어버려. 그러니까 확 믿었다가 어떻게 돼? 다르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겠죠. 그래서 문제인 거야. 갑자가. 꿈이 현실이 되면 좋겠지. 꿈이 현실로 되는 게 많지가 않잖아. 예, 그게 갑자인 거야. 희망이고 설레임이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갑자일주들이 어디 간다 하면 처음 가는 뭐 소풍 간다. 만약에 어릴 때라 소풍 간다 하면 그 설레이는 그 애의 마음 같은 거야.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 만약에 내가 아파트 하나 가졌으면 너무 좋겠는 거야. 응? 그 어쩌다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샀어. 그냥 새 집으로 이제 이사 가는 거 아니야. 엄청나게 기쁘겠죠. 막 설레면서 잠도 못 잘 거 아니야. 이사 갈 거면. 그게 갑자의 마음이야. 근데 그 마음이 자 이사를 가가지고 3개월, 6개월 이렇게 지나봐. 그 초심의 마음이 그 설레임이 있겠어 없겠어요? 없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힘든 거야 갑자는. 응? 그래서 그걸 변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증을 많이 낸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건 아주 천재겠죠. 뭔가 새로운 것을 뭐 이렇게 생각해낸다거나 네, 그런 쪽으로는 천재인데
뭔가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좋아하는 그 마음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마음하고는 틀릴 수 있다. 이런 거지. 그렇죠? 그게 갑자의 마음이야. 그럼 틀리면 막 울고 불고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갑이, 천간으로 가면 뭐야? 이 개의 갑은 뭐야, 이게? 응? 첫사랑 같은 거야. 맞잖아. 맞아요. 개수는 감정이라고 그랬잖아. 갑목은 처음이니까. 첫사랑이 추억. 첫사랑이 결혼으로 꼴이 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냥 첫사랑의 추억인 뿐이잖아. 그게 갑자다, 여러분. 일주만 가지고도, 예.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 일지가 배우자 운이잖아. 그죠? 어떤 배우자겠어? 어떤 배우자야? 아니, 엄마 같은 배우자잖아. 엄마 같은 배우자. 그죠? 그러면 배우자 괜찮은 배우자네. 자기가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배우자는 괜찮은 거 아닌가? 괜찮은데 나는 그 배우자가 어떻게? 초심의 마음 같지 않다. 조금 지나면 실증이 날 것이다. 이런 거겠지. 그럼 실증 나는 거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끔씩 봐야 되는 거야. 가끔씩. 그래야 새로워. 징글징글하게 같이 보는 걸 싫어해요. 갑자일주들은. 그러니까 남녀 공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좋다 나쁘다의 개념으로 보지 말라니까. 뭔가 새로운 만약 이성이다 하면 새로운 이성을 좋아하는 거요. 나도 모르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막 대놓고 막 얘기해. 상담으로 갑자일주들이 오면. 일단 결혼을 해가지고 한 10년 살았다. 남편은 그냥 아주 편한 상대가 돼버려요. 엄마니까. 그러니까 어린 소녀애가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면 막 목욕 있잖아요. 욕쟁이는 욕도 해버린다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그 남편 세상에 남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아, 남편 난 그 그냥 직장 잘 다지니까 돈 벌어주니까 그런 걸로 사는 거지. 이런 말을 해. 마음에도 없는 말인데 마음에 있는 말도 되고. 은근히 무시해 본다고. 어머님, 엄마한테 어머님 이러지 않잖아. 그죠? 엄마 하면서 반말 까잖아. 그죠? 여자들, 갑자일주들 그래. 남편한테 반말 까. 그게 그러니까 버릇이 없는 게 아니고, 그만큼 내 마음, 내 마음 같겠거니. 엄마를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내 마음 같겠거니라는, 마인드를 가진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도 처음에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반말하면 안 되잖아. 한 몇 번 얘기하다가 이제 반말 까야. 갑자일지들이. 그런 게 있어. 어양부영 반말 때린다니까? 그게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편하게 대한다니까. 그러니까 내 감정선으로 대한다고. 내 마음 같겠거니 하면서 대했는데 내 마음하고 틀려지잖아. 그럼 어떻게 돼? 꼬마애가 막 울듯이 감수성은 풍부하니까. 그런 거라.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응?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맞지 않다야. 오케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처음에 아주 친할 때는 진짜 세상 천사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한번 삐지잖아. 그러면 아 제가 왜 삐졌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 원자의 마음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에 그냥 톡 삐져버리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도 결국은 나는 이 천사야. 맞잖아. 나는 예수님이잖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해가지고 태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소녀 같고 순수하겠어요. 그죠? 순수한 애들이 그 욕 배우면 그거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막 욕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그 갑자일 줄을 이해를 못 하는 거지. 맞잖아.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 갑자일 줄을 좋아할 수 있는 여건은 어떤 거야? 아니 뭔가 신선하잖아.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거나. 굉장히 똑똑하잖아, 그런 부분에서. 아니, 내가 만약에 뭔 사업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하고 뭘 해야 되는데 이게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럴 때 누가 필요하겠어? 그렇지. 그런 건 굉장히 기능적으로 좋은 거죠. 근데 인간관계는 어떻게? 다르다. 갑자 자체도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는 패턴이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쟤 너무 오버한다 라든지 막 이런 오해관계가 많이 섞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쓰지 말아야 돼, 갑자는. 그리고 어떻게? 처음이라고 했죠. 처음 오면 뭔가 설레고 뭔가 서두르겠죠. 맞잖아. 뭐 하게 되면 막 설레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시작, 그럼 팍 튀어나갈 거 아니야. 출발선에 선, 뭔가, 그런 거잖아. 근데 튀어나가면 돼, 안 돼? 지금 자고 있는 거야, 지금. 꿈에서 뭔가 움직이려고 움직여져, 안 움직여져. 꿈꾸는 소녀다. 시간이 지나야 되겠죠? 서두르지 마라. 숙성돼야 돼, 숙성. 자수가. 숙성되기 전에는 어떻게? 자기도 불안하고 그 사람을 만난 주변도 불안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잖아. 애 물가에 내놓은 엄마 같은 마음이지? 이해되죠? 그런 마음인 거야, 갑자기. 근데 이제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갑자는 그냥 기능성으로만 보면 굉장히 필요한 존재겠죠. 사회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갑자의 적성은 그런 적성이라는 얘기야, 여러분. 자기 적성? 그러면 그런 적성이 어떤 거야? 교육 같은 거지? 교육, 그 다음에, 어떤 거야? 뭔가 이제 새로운 거를 뭐 발표하고, 새로운 것을, 그 다음에 뭐 기획하고, 이런 거겠죠? 뭐 그런 거에다가 이게 예술성도 돼. 그쵸? 어떤 소리야? 고요한 소리잖아. 아주 그 대중가요 뭐 헤비메탈 소리가 아니라 어떤 소리야? 클래식 같은 소리란 말이야. 봄을 알리는 그 소리 있잖아. 사계 빰빰빰 하면서 하는 그 소리가 자수야. 그러니까 이 자수 갑자일주들은 항상 살면서 지루해지면 안 되니까 뭔가를 막 배우고자 하는 거, 새로운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강하겠죠.
그 실제 그래. 막 선생님 오면서 막 시 뭐 그런 모임, 시 쓰는 모임에 막 간다거나 막 그런 것들 있잖아. 뭔가 호기심, 응, 호기심, 호기심. 이게 엄청나겠죠, 이 호기심이. 갑자 일주들은. 그런 거야. 뭔가 처음인 거는 막 헉 해가지고 막, 소리에 막 치우니까 막 어떤 애들은 막 이렇게 남자도 막, 에? 트럼펫 막 불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이게 오래 못 가. 재능은 있는데 막 하다가 실증 나면 이제 또 다른 거 하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자수는 뭐냐면 발명 같은 거예요. 처음 시작한 거니까, 예? 그런 거야. 동자도 돼. 자수는 동자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지가 자다 하면 어떤 거야, 내가? 갑자일주들이 무속인들이 많아. 갑자일주들이.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을 종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왜 걔네들이 그렇게 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 전공해가지고, 에? 현미경 해가지고 그 눈에 안 보이는 원자를 연구한다고 생각해봐. 에? 그 세계는 우리가 일반적인 세계가 아니겠죠. 뭐 마치 그 에? 안 보이는 세계에 집중한 거잖아. 코드가 꽂힌 거잖아. 거기에 인성이 있으니까 어떤 거야.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런 걸 연구하는 기운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영적 능력이 뛰어나겠죠. 안 보이는 쪽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자가 있어야 이게 뭔가 깨달음이 오고 초발심이 생기고 그런 거야. 이거는 완전 사주에 이 자가 있어야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다 이런 거지. 이해돼요? 아니 사람으로 치면 저게 정자잖아. 정자가 있어야 아기가 생길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소중한 거다. 그러니 우리가 유전자라고도 하잖아. 그게 저 자의 성분이라는 거야. 생명공학 뭐 이런 거에 이런 쪽. 그러니까 아주 인간의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 이제 소질이 있는 거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자수는 원리라고도 해야지. 원리, 그 다음에 논리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쉬운 말은 이해 못하고 어려운 말을 굉장히 이해를 잘하는 성분이 자수야. 남들이 이해 못하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도 되는 거예요. 이 자수가. 그래서, 어떤 기획이라든지, 뭐, 연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낸다거나, 뭐, 이런 쪽에, 소질이 있고, 그냥, 자 자체는 학자가 되야 되는 거야, 학자. 대학자가 되는 거예요, 대학자.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숙성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오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자수는. 그죠? 오래 유지가 안 되잖아. 썩잖아. 그런 거를 잘 들여다보시라는 거야, 갑자 일주가. 그러니까 남자들, 이 또 자는 또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정자 같은 거다 해가지고.
이게 애정도 되는 거야, 애정. 뭐 비밀. 이게 안 보이는 거니까. 이런 게 있는 그 글자란 말이야. 갑잘주들이 애정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는. 아까 얘기했잖아. 지루한 걸 싫어하는 거잖아. 처음 했다가 처음 할 때 확 꽂힌다고. 그러면 세상 이 친구가 나의 동반자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아름다운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응?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다 이게 어떻게 돼? 작심 삼일 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삼매 개념으로 가는 거야. 석 달 되면 이제 벌써 지루해지는 거야. 응? 3년 됐다 하면 의지의 한국인인 거고, 응? 30년 됐다 하면 그 원인을 찾아야 돼. 어, 진짜요. 그 원인, 그러니까, 못 만난다 이런 거 아니오. 그걸 보고, 오래, 만약에 결혼 생활을 오래 했다 하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살았냐를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야. 틀린데? 이러는 거 아닌 거란 말이야. 그럼 실제 조사해 보면 뭐, 그런 거, 뭐, 이제, 직장에서 막 연구하는 쪽에 막 가가지고 있잖아. 맨날, 거의 저 연구에 몰두해가지고 산 거야. 생명공학 뭐 이런 거에. 그러니까 뭐 거의 이 직장은 거식이지 그냥이. 뭐 그런 패턴이 나거나 아니면 부부끼리 이렇게 떨어져서 주말 부부 패턴에서 가끔씩 만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격적으로도 뭔가 둘이 만나면 지겨운 게 아닌 거잖아. 서로 대화가 통하게 되면 아주 뭐 아주 그 공부를 많이 한 애들이 그러니까 뭐 그건 뭐라 그러나 음악을 한다 하면 느낌 아니까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느낌이 통해야 돼. 이 자는 삘이 통해야 되는 거지. 개수가 느낌이거든. 개수가 천간을 떼도 감성이 감성. 감정이 아니라 감성이라고. 감수성 뭐 이런 거 그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갑자 일주가 그런 감수성만큼은 최고다.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로고 드라마로 치면 드라마의 여주인공 같은 패턴이면 굉장히 잘하겠죠. 근데 현실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꿈과 현실은 다르다. 그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은 현실대로 두고 내가 꿈을 꿔야 돼. 갑자들은. 그러니까 뭐 갑자들 저마다 직업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적성으로 그 직업을 갖기도 하지만 그런 적성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취미로라도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힐링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강의를 하는 게 60갑자 처음 하잖아. 그럼 갑자 일주는 반드시 명리 공부를 해야 된다. 야. 그게 안 풀리니까. 응? 맞추기가 너무 디테일한 거잖아. 응? 사주에 디테일한 성분이 어떤 성분이라고? 유금, 자수. 그죠? 이게 가장 최고의 디테일한 성분이야. 가장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글자가 이런 거야. 유금, 해수. 이게 완벽하려고 하는 글자고 이거는 너무 도가 지나친 거야.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거지. 오케이? 술 처먹어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자유기문. 강의를 이제 다 배웠으니까 뭐 안 배우신 분들은 이제 동영상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꾸준히 공부를 할 거고 지금은 기존에 배운 것을 다시 복습하고 확인하고 또 새로운 것을 또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런 강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기준이 막연하지 않고 그냥 육식갑자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이론들이 이제 어디서 적용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실전 사주로 다시 가가지고 또 적용을 할 수 있는 구조니까, 저거를 뭐 안 배우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들으셔야 돼. 네? 계속 반복하면서 갈 거니까. 육식갑자 안에 이론들이 다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예. 그동안 못했던 것도 다시 이제 복습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거를 공부하면서 이거를 공부해서 또 의문나는 거는 또 다시 또 채워가지고 공부하는. 또 나만의 이제 강의 방식이지. 뭐든 항상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 보다 보면 물리가 트여. 예? 요리 만드는 음식 요리하는 것도 계속 만들다 보면 물리가 트이듯이 트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나 이거 너무 어려운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지 말고 그냥 힘 빼고 보시라 이거지. 갑자. 저번 시간에 이제 갑자 일주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식갑자의 천간, 십천간의 처음, 갑, 십이지지의 처음, 자. 그 처음이라는 글자가 합쳐진 육식갑자다. 그죠? 1등이죠. 제일 먼저죠. 그러니까 항상 이 갑자는 어떤 시작의 개념이 가장 큰 거야. 시작. 그 다음에 처음. 그렇죠? 그러니까 육식갑자 중에 제일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은 게 갑자일 주겠죠? 처음이니까 뭐지? 하면서 예. 실제 갑자일주들이 호기심이 많아. 대신 그 호기심이 많다는 그 사실로 어떤 걸 또 유추할 수가 있어? 처음 해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것도 했다가 또 요거 보면 요거 처음이다 하면 요것도 혹 해가지고 하겠죠. 그 요것도 혹 해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변덕이 심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처음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런 이면적인 생각도 한번 해보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제 이런 처음인 성분이 자 올해 태어나면 또 처음에 또 처음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유독 호기심이 많은 성향이 되겠죠. 그러면 이 호기심이 십성으로 연결이 되면 정인이 된다. 정인이 호기심이 더 많나? 편인이 호기심이 더 많나? 응? 정인도 호기심 많고 편인도 호기심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정인은 뭐 그런 뭐 고민이 뭐 그렇게 있는 호기심이 아니지. 근데 편인은 이상하다? 저 뭐지? 이런 호기심이란 말이야. 편인 속에는 뭔가 알지 못하면 불안해지는 심리가 있어. 편인은. 왜 그럴까? 저 엄마가 내 엄마인가? 아닌가? 이러는 거잖아.
어떨 때는 내 친엄마가 아닌 것 같아. 이런 거잖아요. 그지? 응, 항상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알고 싶은 거. 아, 진짠가? 하는 그런 그 호기심이잖아. 정의는 그런 호기심이 아니지. 어, 이거 뭐지? 이런 거지, 그냥. 오히려, 엄마 마음을 어떻게? 엄마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게 어떤 의도에서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는 아이 내 엄마냐 아니냐라는 개념이지만 정의는 뭐야? 엄마 성격을 알아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네? 그런 뉘앙스란 말이야. 그래서 이 쥐라는 이 글자는 자잖아, 자. 이 자라는 거는 아주 작은 글자란 말이야. 원자하잖아, 우리가 원자. 예, 그 정도로 작은 거야. 바코드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 현미경으로 봐야 원자를 볼 거 아니야. 아주 작은 그 알갱이 같은, 그러니까 숨겨진 거지, 숨겨진 거.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숨겨진 거니까 이게 뭐 비밀 뭐 이런 글자도 되는 거잖아. 아. 쥐가 어때요? 사람 있을 때 안 나오잖아. 꼭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이런 거잖아. 쥐라는 글자가.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서 그러는 거야. 눈에 안 뜨이게. 원자가 눈에 안 보이잖아. 아주 세밀하게 봐야 보이는 그런 성분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로 치면 이 정인하고 이렇게 딱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꾀가 되는 거야, 꾀. 네? 엄마를 이용하는 그런 잔머리, 꾀. 그러니까 꾀는 뭐 속임수도 될 수 있잖아. 어떨 때는 예측을 못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주에 자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꾀나 이런 어떤 비밀이나 그런 속임수라든지, 그렇잖아. 사람들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거니까 속이는 것도 될 수 있잖아요. 속임수다 하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트릭 쓰는 게 그 뭐예요, 그 마술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재주가 있다는 얘기야, 이 정인. 예? 자수하고 합쳐진 이 정인이, 그러니까 꾀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아주 아이디어.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 이런 꾀. 이런 것들이 많은 그 사주고. 기본적으로 십성으로 정의는 뭐냐 하면 공부잖아요. 그렇죠. 그 정인격들은 보통 어떤 거예요? 정인격이다 하면 뭐야? 직업이. 선생님. 그쵸?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다 선생님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정인격들은 보통 직업이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뭘 할 때, 뭐 직장을 만약에 들어가도 뭔가를 가리키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 학교 선생님만이 선생님이 아니란 말이야. 남한테 브리핑 하는 것도 되고, 뭐 상담해 주는 것도 되고, 내 지식을 알려주는 것도 되는 거니까 그게 선생님 같은 기질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왜 선생님이겠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그러니까 연월의 정의는 나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 거야.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 나한테 궁금해하는 것을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된다는 얘기야. 그건 내가 가르쳐주는 거지. 그래서 그게 교육이 되는 거고, 때로는 어떻게 나를 도와주는 인자 되는 거잖아. 그 영업도 되는 거야. 부동산도 되는 거고, 인덕도 되는 거고, 나한테 와가지고 또 하소연하는 것도 되는 거고, 내한테 뭐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것을 나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많이 안다는 게 또 심리적으로 보면 이게 정인이니까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수는 어떤 마음이야? 드러낸 마음이야? 숨겨진 마음이야? 응, 심리.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장, 그,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열 길 물 속은 나라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게 자수야. 응? 그 자수의 그 아주 디테일한 마음이다.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이거는 마치 이런 거죠. 뭐, 회사로 치면 1급 기밀 같은 거야. 그렇죠? 우리가 뭐 어떤 회사의 어떤 1급 시크릿 그 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1급 기밀이잖아. 그 숨겨 놓잖아요. 그게 그거만 알면은 다른 사람이 만약에 알면 이게 똑같은 제품 만들어 낼 수가 있잖아. 근데 이제 그것만의 이제 노하우를 가진 처음에 어떤 그런 기술 같은 거지. 원천 기술이라고 하잖아. 원천 기술. 그 자수가 그런 기술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좌우월의 갑자는 처음의 지식이지. 첫 지식. 이런 쪽에 소질이 있는 거예요. 음식을 뭐 했는데 음식 맛이 있어. 근데 안 가르쳐 주잖아. 그 비법. 그죠? 그걸 안 가르쳐 주잖아. 그게 자수라고. 그건 노하우니까 안 가르쳐 주잖아요. 남들이 모르는 거잖아. 처음으로 내가 발명해 낸 거잖아.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것을 짜내는 행위. 그러니까 이제 뭐 이를테면 이게 또 이제 자라는 거는 이제 그 쥐로 이제 다산의 의미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자 같은 거야. 정자. 그러니까 세포다 하면 이게 뭔 세포가 있으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막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씨앗이라고도 했잖아 이게 종자. 에? 유금에서 자수가 오면 그게 원초적인 종자다. 그 종자 하나면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다. 이런 거잖아. 말 그대로 뭐 양자 할 때 그 자자도 되는 게 이게 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겠죠. 그래서 이런 자수를 가진 갑자 일주들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잘 살겠어? 그런 쪽에 소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연구라든지, 그죠? 학자라든지.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자수가 불안해요. 항상. 불안하다. 이게 뭐냐면, 양자니까. 양자 역학이니까. 자수가 양자 역학이야. 여러분. 그니까, 일반 그런 그 원자 뭐 이런 개념의 과학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야 이게. 답이 없는 거잖아 양자가. 근데 굉장히 오늘날 써먹는 게 크게 써먹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신명도 돼, 신명. 그러니까 요런 불안 요소는 신기도 된다고 이게. 그렇잖아. 양자역학이 신기야. 여러분들 생각해. 그 기본 논리가 이거 말로 증명해 낼 수가 없는 거잖아. 그냥 직감이 탁 온다거나. 그죠? 응, 타고난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하는 직업이 어떤 거예요? 뭐 과학으로 가면 뭐 생명공학이라든지. 예? 황우석이가 월지에 자수를 가졌거든. 그런 줄기세포 뭐 이런 걸 개발하거나 발명해 내거나. 그죠? 어. 그런 거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거는 음악으로 치면 고요한 거니까 클래식 같은 거거든. 예술. 예술 쪽. 그런 쪽에도 그 감각이 있겠죠. 정신적인 부분. 종교. 그러니까 이런 쪽에 소질이 있는 거지. 사람들하고 관계를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들으셔야 돼. 정인이잖아. 십성으로는 정인이잖아. 그러면 무난해.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막 그렇게 까칠하질 않아. 근데 그 내부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예민하다는 얘기야. 얘가 좀 별 처음에 만났을 때는 아유 뭐 인상도 좋고 막 이렇게 되는데 계속 만나면 만날수록 종잡을 수가 없는 애인 거야. 그런 거. 그 다음에 궁금하면 어떻게 돼요? 못 참는 성격이겠죠. 그렇잖아. 궁금은 못 참는 성격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이제 역학 공부를 한다. 소질이 있겠죠. 근데 궁금하면 조용히 연구를 해야 되는데 맨날 물어봐. 아, 진짜야. 그 맨날 물어보면 요것도 물어보고, 요것도 물어보고. 왜 어린 꼬마애가, 그렇잖아요. 어린 꼬마애가 저 호기심 많은 어린 꼬마애는 어때요? 뭐만 봤다 하면 막, 아빠 저건 뭐예요? 요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건 뭐예요? 하면서 막 물어보는 애들 있잖아. 그게, 그런 식의 진상을 부리는, 성분이다. 차분하게, 그러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차분해 보이다가도 이게 섞이면 굉장히 꼬마애가 막 놀듯이 그런 것들이 좀 있다. 이 목욕의 의미는 빨가벗은 거잖아. 목욕은 그 4살 5살짜리는 창피함을 잘 모르잖아요. 어른 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목욕이 망신살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목욕 가진 사람이 어떨 때는 아우 좀 적당히 해야지. 그거 좀 민망한 얘기를 한다거나 남자 입장에서 좀 그 좀 좀 오버하는 거 있지. 예? 목욕이 좀 오버한다거나 좀 아 좀 그걸 뭐야. 그렇지.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아 저 할 소리 안 할 소리 좀 가려야 되는데. 왜 저러나 뭐 이런 거라든지 목욕이 좀 그런 게 있어. 근데 그걸 또 뭐 좋게 보면 아주 뭐 순수하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거야.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 얘기를 맞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조금 그런 좀 야시시한 얘기를 한다거나 좀 할 말 안 할 말을 못 가리는 느낌 있잖아. 얌전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게 있지. 어린애가 그렇잖아요. 영혼들이 조금 야한 맛이 있어. 이 목욕은. 진짜요. 여자가 목욕 가지잖아. 그러면 뭔 옷을 입어도 얌전하게 자기 딴에는 입었는데
뭔가 하나 이렇게 싹 내려온다거나 목욕이 그런 거요. 살짝 뭔가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유혹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 이제 신살로는 이게 또 도화살이잖아요. 갑목이 해묘미 운동을 한다. 삼합을 운동을 한다. 요거의 밑에 단계의 중간 글자가 도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것을 합치면은 어떤 거야? 막 어린 애가 막 이쁜 거 좋아하고, 끼 있고,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 꽤 있고, 정인의 귀염성이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엄마 앞에서 그 어린 애가 막 저 노래해봐 하면 막 이쁘게 막 아양 부리고 오는 그런 모습 있잖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원래는 머리가 총기가 있어요. 총기가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겠어? 천재 기질은 있는 거야. 근데 여기도 호기심, 저기도 호기심, 여기도 호기심이면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학교 공부 이렇게 한다 하면 아유 그때를 치고 막 이상한 것만 막 배우고 막 그러겠죠. 남이 뭐 하는 뭐 배우는 걸 보면 또 그거 좋아 보이면 또 엄마한테 또 그거 나 배워줘 하면서 하듯이 이런 거라든지. 이 정의는 특히나 이거는 숙성이 돼야 돼. 무슨 얘기냐? 정인은, 정인하고 편인을 비교를 하자면, 정인은 좀 애 같고, 에? 편인은 좀 어른 같은 맛이 있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십성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 정인은 가장 순수한 정인이잖아. 한마디로. 동자 정인이라고 내가 했잖아. 동자가 있는 정인이라고, 이게. 100살 먹은 지혜를 전생에 담아놓은 동자가 있는 정인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사주에 자수하고 축토는 다 동자가 있습니다. 에? 저번에도 설명하듯이. 인부터는 사람인데, 이 동지부터 이 인까지는 동자끼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애들도 있어요. 어릴 때 그 자아가 형성이 되지 않은 애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그 어릴 때의 모습을 상상하는 사람도 있어.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생하고 이제 태어난 요 시기니까 가장 전생하고 가까운 시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축의 인자를 가진 사람은 자기 전생을 하고 가까운 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직감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나이를 먹을수록 태어나가지고 나이를 먹을수록 전생에 대해서 멀어질 거 아니야, 내가. 전생의 기억하고는. 근데 자축을 가진 사람은 전생의 기억도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 꼭 그거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들어가 보라는 얘기야, 그런 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꿈 꿨는데 그 꿈이 기억나잖아. 근데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개념이지. 바로 일어나가지고 그 꿈을 기억하는 모습이라든지, 그게 자축이다, 이런 거지. 그래서, 항상 이 월은 뭐라고요? 월과 일의 그 구분은 이거는 일간이고 이거는 배우자고 일신은 뭐라고? 나의 영역. 그 다음 연월은 뭐라고? 사회적 영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밖에 나가서 부른 사람들이든 그 계절이든 그잖아요. 집 밖에 나가면 덥네 하면 이제 그건 계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 어떤 사람들을 내가 만날 거 아니야. 밖에 나가면 그죠? 그게 이게 사회적 영역이라는 거야. 연월에 있는 글자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고 만나야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면서 그런 환경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이, 여러분이 에이,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뭐야? 갑자인 나가 자수를 본 거잖아. 연월에 월에 자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내도 자수가 있고 여기도 자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도 되는 거잖아. 근데 생각이 같다고 좋은 건 아니야.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지. 이게 정인이면 엄마잖아. 엄마 마음이 내 마음 같겠거니 하는 생각도 되는 거야. 그럼 어떤 성격이 있느냐면 처음 본 사람도 얘도 내 마음 같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그게 정인의 특징이면서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더 심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 같겠거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엄마가 아닌 처음 만난 애한테 엄마 같은 행위를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평상시 엄마 나 저 돈 필요해 용돈 저 돈 좀 주세요 하는 거고, 그 얘는 엄마가 아닌데 그런 패턴으로 어떤 행위를 하겠죠. 처음 보는 애인데 어떻게 조금 모으면 막 반말 까고 막 그럴 수도 있, 편하게.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서는 편하게 대하는 건데 상대방이 그렇지 않으면 얘 뭐지 이럴 수 있잖아.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쟤 언제 봤다고 나한테 이제로 이런 이미지도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너무 믿겠죠. 그러니까 십성으로 봐서 정인이다 하면 불안한 그 십성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 같겠거니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 만약에 장사를 한다고 하면, 예? 뭔 내가 뭔 그 어디 장사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신중하게 생각 안 해. 저거 잘 된다 하면 그냥 해본다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저질러 놓고 이제 나중에 이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 꾀잖아. 그게 자수가 그런 거라고. 이해되시죠? 굉장히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버려. 저거를 장사를 하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자수의 그 가장 기본적인 촉 있잖아. 아 저거 하면 히트 치겠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딱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버리지.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처음에는 간슬게 그냥 확 믿어버리는 거야. 상대방이 그렇게 믿으라고 얘기 안 했는데 자기가 믿어놓고 있잖아. 나중에 그 믿음이 깨지면 엉엉 운다니까. 내 마음 같지 않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사람 친구라든지 뭐 이런 건 많은데 이상하게 뭐 왕따 당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자월의 갑자가 인정받는 건 뭐냐 이거지, 사회적으로. 아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아까 뭐 연구를 한다거나 네? 교수를 한다거나 예술을 한다거나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죠, 그런 것을. 근데 그냥 일반적인 대인관계로 엮이면 어떻게 돼, 결국?
벨라다. 벨라다 올 거 아니오. 대인관계가 원활치 못하겠죠. 그럼 그게 누구 잘못이냐고. 상대방이 잘못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본질적으로는 내 잘못인 거지. 근데 자기는 억울한 거지. 왜? 나는 그냥 엄마로만 대했다 이거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 줄 알고 난 대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응.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떻든 이 자수는 춥다 이거죠. 반드시 조구가 맞아야 된다. 자수라는 게 내 인성이니까 내 생각인데 이게 추우면 어떻게 돼요? 목적이 없단 말이야. 공부 안 하려고 하겠죠? 꽹꽹 얼린 거잖아, 머리가. 머리가 얼린 거니까 어떻게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머리가 뜨거워져야지. 예, 그게 조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자월의 갑자는 이런데 조우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조우가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경자다. 그러나 아니면 병자월일 수도 있잖아요. 월이. 예? 그럼 요것만 가지고 부모 복이 딱 나와버리는 거야. 자월이 병화다 하면 부모가 조우가 되는 거잖아. 여건이 좋은 거라니까. 근데 경자다 하면 이게 조우가 안 되고 그냥 금생 수돼버리잖아요. 여건이 어떤 여건이야? 더 춥게 만든 여건이겠죠? 그럼 부모 환경이 좋아 안 좋아? 부모 성분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야. 환경이 안 좋은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월, 추월 뭐 이런 이 그 겨울에 조우가 안 되면 부모 환경이 안 좋은 거야, 여러분. 환경이 안 좋은 겁니다. 부모가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거 아니야. 그 이런 병자 같으면은 부모가 어떻게 오겠어요? 어릴 때 너는 부모가 얘 적성을 알아가지고 너는 뭐 해라 하면서 학원도 보내주고 할 거 아니야. 공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부모가 어떤 목적을 유도해 줄 수 있겠죠.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월인 경우는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그죠? 이 자수가 위로 올라가면 계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동지에서 이제 하지까지는 뭐가 필요하다? 계수, 병화, 을목이 그 생장하는 시기인 거고 그다음에 하지에서 이제 동지로 가면 이제 임수, 정화, 갑목이 이제 필요한 시기다. 이게 양권, 음권. 응? 크게 봐서 지금 그러면 월로 보게 되면 지금 자월을 한 거죠. 이제 축 그러니까 축 뭐 인 묘 진 사까지죠. 그죠? 요 시기에는 조우가 필요하다. 에? 병화 계수 이런 게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화 계수가 이거 뭐 때문에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동지에서 이게 봄, 여름이잖아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인 거야. 나무를 키우는 행위. 나무를 어떻게?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행위는 요 이유겠죠? 그러니까 그게 직업성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나무를 키우는 행위는 선생님 같은 거 하겠죠? 여러분. 갑자기 했죠. 묘까지 했잖아요. 묘까지. 네. 응. 진화. 자, 편재격. 그 다음.
다음에 12운성으로는 쇠지. 그 다음에 신살로는 그렇지, 번안사. 번안살 다 크면 이게 해묘 미니까 미 전 단계. 그지? 진. 해묘 미 목 전이니까. 확확 나와야 돼, 그거. 편제격이다. 편제하고 이제 진월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진월은 뭐라고? 취업준비생 같은 거라고 했죠. 네? 이제 사로 가기 위해서, 네? 우리가 네? 이게 진 계속 반복하는 거야. 진사 술해. 이건 저승으로 가는 거고, 에? 이건 이승으로 오는 거. 그런 거야. 크게 봐서는 화의 시작. 이거는 수의 시작. 이렇게 봐도 되겠죠? 에? 수화의 시작. 그러니까 화는 드러나는 거, 음은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천라지망이라는 게 뭐냐면 지상 세계에 펼쳐지는 거의 시작이고, 이거는 지하 세계에 들어가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 지상으로 나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생각을 하세요. 그런 입구다, 이거지, 입구. 진이 막 끝나고, 이제 사회 진출. 하는 요 시기가 진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계절로 보면 어떻게 돼? 예, 묘에서 이제 열려가지고, 예, 그 을목이 이제 양인이 되는 만춘의 기운이지, 만춘의 기운. 그죠? 그럼 이 진 다음에는 이제, 예, 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사의 의미는 뭐냐면, 경금이 장생하는 곳이죠? 예? 예. 그러니까 춘분의 새싹이 올라와 가지고 막 자라서 이제 4월 이 5월 달이 양력으로 이 4와 5월이 오면 꽃이 피면서 열매 몽우리가 지는 시기다.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이 사의 의미도 이 운동성이 뭐냐? 사유축의 운동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사회 나가서 어떻게? 사유축 하겠다. 결실 넣겠다. 돈 벌겠다. 이런 뜻이야. 직장 다녀야 돈 벌잖아요. 병화가 걸룩한다. 자립하는 거잖아. 그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전 단계라는 거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갑자가 진월을 만났다 이거야. 갑자는 공부를 하는 거죠. 일지가, 자수가. 그러니까 수생목. 수생목. 수생목인데 이게 수생목 하려면 온도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월의 갑자는 어떤 거야? 끝내주겠죠? 잘 올라오겠죠? 수생목이 잘 되겠죠? 그런 거잖아. 그잖아. 그 수생목이 잘 된다는 거는 그만큼 습득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습득 능력? 이게 뛰어날 것이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변화가 무쌍한 거잖아. 변화가 무쌍한 거. 이 변화 무쌍 속에서도 이게 편제를 들여다봐야 돼. 에? 변화 무쌍 속에도 편제가 들어가 있다고. 그죠? 정제가 아니라 편제가 들어가겠죠. 뭔가 크고 스케일 있고 변화의 유행의 뭐 그런 거에 흐름을 탈 수 있는 게 편제니까. 그러면서 이제 쇠지는 눈구렁이도 되지만 이제 노련함도 되는 거잖아요. 노련함. 이 노련함이 사회생활에서 얻어지는 노련함이 아니라 이제 배울 거 다 배우고 대학교 한 뭐 3, 4학년 정도 되면은 취업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 이제 배워온 노련함이라든지 그 노하우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 그런 거다 이런 거지. 반환살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진이라는 거는 어떻든 그 반환살의 의미는 이제 갑목이 해묘미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전 단계는 신자진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요게 남아있는 거라, 우리가 목이다 하면 이게 수생목의 개념이죠. 그 수의 기운이 남아있는 거란 말이야. 에? 그렇게 생각하죠. 반환살의 개념도. 그런 게 있고, 더더군다나 이 갑자일주는 이게 삼합이 돼 있죠. 그죠? 신자진. 반합이지. 요런 거야. 그러면 요거만 있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항상 우리가 삼합을 공부할 때 뭐 인, 뭐 오, 술이다 하면 이 요거하고 요게 있으면 요거는 이 왕지를 보관하고 유지하고 좀 안정적으로 길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기능을 가지게 돼.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자수 하나만 공부하게 되면 뭐 한 시간 공부하는데 요거 하게 되면 뭐 한 두세 시간 할 수 있는 유지가 있다는 거지. 두세 시간 하거나 아니면 오늘 또 오고 또 내일 또 하고 하는 뭐 마치 규칙적으로 화개살이 아니 이 저 그 삼합의 끌끌자는 이건 반복의 의미도 되거든. 예. 네, 그러니까 자수 하나만 가지면 이거 한 시간 공부했다 이런 거고, 자진이 있으면 어제도 한 시간 공부한 거고 오늘도 한 시간 공부한 거고 내일도 한 시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야. 그런 의미로 보면 이걸 월지를 부모 형제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사회로도 보는 거니까 도움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이 뭐 만약에 어떤 공부를 하겠다 부모님이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걸 지원도 해주고, 그것도 이제 이게 편제적인 부분이니까 이제 그런 것도 되고, 이게 또, 수의 삼합이니까. 근데 이제 이 삼합은 만약에 항상 삼합하고 방합은 틀리다고 했죠? 요거는 조건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모가 만약에 돈이 있다. 얘가 공부를 잘해야 지원해 주는 거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방합은 그냥 해주는 거잖아. 못해도. 그런 개념이잖아. 근데 삼합은 꼭 잘 해야. 그러면 이제 어떤 거야? 어릴 때 뭐 공부를 갑자일주들이 좀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이거는, 편제다 하면 아버지도 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도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수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교육열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겠죠. 뛰어나는데 교육열이 뛰어나는데 아버지가 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또 재정 능력도 이렇게 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진인이 인성이니까 어떤 거 이거 뭐 돈도 물려주고 문서도 물려줄 수 있는 거잖아.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운이 다 섞여 있다는 얘기야. 괜찮은 거지. 그죠? 괜찮은데, 형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그 형제가 나고는 어떻게 돼? 아니, 진월에 그러니까 갑자가. 형제들이 만약에 있다면, 어떤 위치에 있을까? 이걸 진월이다 하면 진월의 을목을 형제라고 한번 상상을 해봐. 그러면 부모가 그 형제들한테 더 관심을 꽂히겠어? 아니면 요 갑목한테 더 관심을 꽂히겠어? 이 을목 중에 대가리가 갑이잖아. 거기에 자수로 땡겨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더 똑똑한 거야. 더 정이 가고, 그럼 장남 아니면 막내 아니면 뭐 거의 차남일 확률은
높지 않고 만약에 차남이라면 공부라도 잘한다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배우자라고 한다. 이걸 뭐 이게 부모 형제다. 배우자하고 부모 형제가 어떻겠어요? 부모님이 얘 배우자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배우자가 자수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 자신이니까 마음에 들어 하겠죠. 그리고 부모보다 좀 업그레이드 됐겠죠. 그럼 며느리가 좀 똑똑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라는 얘기야. 갑자기 이제 그게 이제 기본이 되고 이제 이 옆 글자들을 또 해석을 해야 정확한 부모라든지 관계라든지 배우자 관계라든지 배우자는 항상 요걸로 보시면 돼. 근데 요게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인연이 안 되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저번에 이제 강의했었잖아요. 갑이 이렇게 마마보이 패턴이다. 이게 일지에 인성이 딱 들어앉았다는 거는 정인이 들어앉았다는 거는 엄마의 간섭이 굉장히 클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응? 결혼할 때라든지. 그럼 뭐 이런 패턴이 만약에 결혼했다 하면 맨날 엄마가 그냥 가가지고 아이고 막 뭐 그럴 거 아니오. 어쨌든 뭐 그냥 왔다가 그냥 가면 되는데 자고 간다든지 뭐 한 일주일 머물고 간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그죠? 도움도 있겠지만 간섭이 좀 심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다른 글자에서 더 플러스해서 해석하고 그 다음에 대운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거야. 그런 대운이나 세운에서 또 그게 심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 겨울이라든지 수대운이 지나거나 겨울에는 엄마가 더 심해질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을 보시라는 얘기야. 자, 그 정도 보고 다음에 사화가 나온다. 이거는 뭐예요? 식신. 그다음에 병지. 그다음에 해면이니까 6만에. 그죠? 이거는 어때요? 이건 완전히 핀 거잖아. 그죠? 자수가 조우를 확실하게 한 거겠죠. 그러니까 요 패턴하고 요 패턴을 한번 봐보라고. 만약에 이 패턴하고 이 패턴이 공부를 했다. 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강의를 하면서도 내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요거는 좀 현실적으로 잘 써먹는 패턴이겠죠. 누가 똑똑한 것보다도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그게 경험을 한 거니까 사회에 나온 사람이잖아. 나와 그러니까 직장에서 다니면서 직장에 필요한 공부까지 한 거잖아. 그 좀 더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나겠죠. 요거보다는, 예, 그렇게 보시라고. 그리고 조우가 있으니까 확실히 머리는 잘 들어가지. 목적을, 그러니까 자친이면 이거는 도움을 많이 주는 거야. 만약에 공부할 때 부모 도움이 이제 요거는 또 요거보다는 더 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건 또 역마니까 어떻게 돼? 이게 또 유학 개념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공부를 좀 더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성분이고, 이거는 뭐야? 이거는 공부를 계속하게 만드는 성분이 아니잖아. 어떤 성분이에요? 목적을 주는 성분이잖아. 그죠? 수가 화를 보면 목적이 생긴다고 했잖아. 구체적인 목적을 주는 성분이다, 이거야. 부모가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 모습인 거고, 이걸 또 꼭 부모만 가지고 해석하지 말고, 이게 사회니까. 그죠?
이런 패턴하고 이런 패턴하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라고. 이 감목이 어떤 생각을 할 거냐 이거야. 순발력이 굉장히 뛰어나는 거야 이거는. 뭐 배우면 바로 써먹는 거잖아. 그죠? 요거는 내가 호기심이 생겨서 많은 것을 배우겠다는 거고. 그지? 이거는 사회적으로 이거는 실제 그 가치가 형성이 되는 어떤 그런 쪽으로 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실생활이라든지 그 실제 사회적으로 돈이 되거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더 보는 성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하고 사회성하고 같이 들어있는 성분이다 이렇게 보셔야지. 갑목이 해묘미니까 사화는 사유축이니까 이제 역마가 되죠. 역마니까 역마 공부는 뭐야? 역마 공부 유학이라든지 사화니까 큰 세계를 동경하겠죠. 동경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간 대비 신살은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봐야 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도대체 뭐 이거 뭐 연지 기준으로 신사를 보는 것도 있고 뭐 일지 기준으로 신사를 보는 것도 있고 예? 일간 기준으로 이제 신사를 보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가장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시중에 나오거나 하는 신살의 그 이론의 대부분이 요걸 기준으로 해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봐. 연월 일시로 보면 가장 근본적인 게 연지잖아. 이건 타고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연지 기준 신살은 타고난 신살이라고 보시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일지 기준의 신살은 태어나서 뭔가 벌어지는 신살이라고 봐야지. 헷갈리지? 잘 생각해봐야 돼. 그러니까 연지 신살은 전생에서부터 타고난 신살적인 행위인 거고 일지는 내가 살아가면서 생겨가는 신살인 거고 일간 신살은 정신적인 신살이라. 정신적인 신살. 그렇게 해석하면 돼. 복잡하지. 안 해도 돼. 그러니까 할 사람만 그렇게 이제 접근해가지고 허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패턴에서 지금 일간 대비 역마잖아요. 이게. 그러면 막 어디 뭐 떠나고 싶다. 여행을 가고 싶다든지 뭐 큰 세계를 어디 가고 싶다느냐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거 플러스 뭐 이렇게 뭐 이거 뭐예요 이거? 정인, 그죠? 식신, 이건 뭐야? 이거 무슨 기질? 교수 기질이잖아요. 학자 기질. 공부를 꾸준히 하는 거잖아. 그지? 정인 상관은 선생님 기질. 정인 식신은 전문가 교수 기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플러스 역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라는 얘기야. 이 마음적인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병지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또 12운성으로는 항상 운동성을 보세요. 운동성. 기운. 12운성은 그거잖아요. 예. 그러면 자, 몸 쓰는 사람 머리 쓰는 사람 에? 내가 몸 쓰는 게 유리한 사람하고 머리 쓰는 게 유리한 사람이 12운성은 어떤 거야? 그렇지. 그거는 몸 쓰는 사람이야. 몸 쓰는 게 유리한 거지. 제일 몸 쓰는 것보다 머리 쓰는 게 유리한 게 장생이야. 장생. 뭔 얘기냐? 그러니까 사주에 지지에 장생이 있잖아.
그럼 공부해야 돼. 어떤 공부든. 몸 쓰는 일보다는 머리 쓰는 일이 어울린다고, 장생들은.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자, 이제 쇠 떠나고, 이게 병, 사, 묘, 뭐, 이런 거는 이쪽이 더 어울리는 거예요. 몸을 쓰고 싶어도 몸이 말을 안 듣는데? 그죠? 그 더 유리하겠죠? 그렇게 보라고. 그러니까, 엔지니어하고, 교수하고, 엔지니어도 전문가잖아. 그죠? 그럼 이게 식신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것도 식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걸록이라든지 막 이런 게 있으면 이쪽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현장 거시 개념이니까. 좀 약한 게 있으면 이쪽이 더 유리하겠죠. 이게 미세한 어떤 적성 차이인 거나. 상상을 해보라는 거야, 항상. 네? 근데, 뭐, 장생이 엔지니어다 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 아니, 이런 패턴이, 이런 패턴이 엔지니어다. 어떤 거야? 사화니까 현장에도 좀 왔다 가긴 하겠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야. 우리가 건축, 디자인이다 하면 어떤 거야, 이게? 이걸로 설계하는 거죠. 가서 봐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고. 아까 진 같은 경우는 봐가지고 설계하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그냥 공부해가지고 설계하는 거겠죠? 그 현장 파하고 그런 걸 잘 보시라는 거야. 근데, 현장도 돌아다니, 이런 거잖아. 상담할 때, 내가 지금 건축 설계를 하는데. 이제 물어보는 거야. 어느 현장에 지금 한 몇 년 있다 이거지, 현장에. 본사 근무 할 수 있나요? 하면, 이런 사주가 와서 물어본다고 치면, 본사 근무 가능해요? 안 해요? 그렇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그 기운 자체가 막 그냥 현장에만 있는 패턴은 아니야. 수하니까. 있으면서, 그런 지금 현장에 있으니까, 아우, 그걸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본사 근무를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사주 따라 가겠다라는 거잖아. 그걸 물은 거잖아. 그러면 한다고 해야지. 아, 너무 어렵나? 오늘 이상하게 설명을 어렵게 하네. 그런 걸 딱 생각을 하시라고. 무궁무진한 거야,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런 걸로도 막 또 따지잖아. 이걸 오행으로 그냥 따지면 어때요? 자하고 사화는 어때? 궁합이. 그럼 자, 자하고 오하고 궁합이 어때? 요거하고 요거 한번 비교해봐. 사화가 훨씬 잘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맞아도 있잖아. 생각이 틀린 거야. 상대방은 화고, 나는 순 거야. 내가 이제, 봐봐. 자월의 정사잖아. 이거 부모잖아. 나잖아. 나쁘지 않아.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은데 생각이 틀린 거지. 운동성이 틀린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화고, 여기는 그런 거지. 그리고 이게 절기상으로 보면 이게 또 틀려지는 거야. 이런 거는 나는 이게 추운 거잖아요. 부모가 더 춥게 느껴지는 거잖아. 그래서 나를 따뜻하게 만드는 패턴이지만 이거는 추운데 따뜻하게 해주니까 부모 덕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옛날에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부모 덕이 편제면 어떤 복이 있고 식신이면 어떤 복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십성으로 이제 그 복을 따졌잖아. 이제는 그런 십성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오행적인 부분도 잘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끌고 와야 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산은 어떤 유산이에요? 식신의 유산이잖아. 그죠? 식신의 유산이 이게 어떻게 생긴 거야? 돈으로 항상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육신적인 유산은 재성, 인성,
식신, 아니 식상, 뭐 관성. 요거 설명했죠, 그 옛날에. 그러니까 뭐 가수원으로 친다 하면은 이게 과일 나무다 하면 이 재성은 과일 나무에 열린 요 열매를 받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식상은 요 나무를 받는 거야. 부모 유산일 경우는. 그 다음에 인성은 뭐냐면 이 땅을 받는 거야. 이 과수원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관성은? 관성은 뭘 받아? 땅인데, 이게 비싼 땅. 이름 있는 땅. 아니, 땅 100평을 받아도 10만원짜리 땅하고 100만원짜리 땅하고 틀리잖아.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건 이겁니다. 그 다음 이거고, 그 다음 이거고, 그 다음 이건 거야. 항상 그렇게 생각하라고 했잖아, 내가. 그러면 이런 패턴에서 만약에 부모 덕을 만약에 묻는다면 우리가 상상해낼 수 있는 거는 자, 오행상으로 이 갑자가 이 수가. 수가 화를 만났으니까 이 부모는 이 생각을 화로 해가지고 목적을 심어준 거잖아요. 목표를 심어준 거다. 이런 거지. 그죠? 그럼 부모 역할이 어떤 거야? 아니, 커가면서 넌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뭐. 그렇게 올 거 아니야. 뭐 해보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그 방향 제시를 해준 거잖아. 목적을 제시해준 그런 유산을 물려준 거야. 항상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식상이 뭐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낚싯대를 준 거야. 부모가. 이해되죠? 너 물고기 낚아야 되니까 내가 낚싯대를 줄게. 그러면 너가 그 낚싯대를 열심히 조작해가지고 물고기를 낚아 하는 복을 준다는 거지. 그 다음에 배우자 관계는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그 좋다는 게 여러분들 그 오해하면 안 돼. 뭐 자산은 좋다 하면 어우 실제 뭐 자기가 그런 사주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남자도 있을 거고 여자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런 강의를 통해 가지고 자사니까 자기가 지금 결혼을 했어. 그럼 며느리하고 아니 저 아내하고 부모하고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저 여자인 경우는 남편하고 그런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자사니까 이거 좋아요 하면 그 좋은데 어떻게 좋으냐. 실제 안 좋을 수도 있어, 여러분. 그럼 안 좋으면 뭐 때문에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분명히 있어. 그러면 나쁜 거는 왜 그런 패턴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지를 여기서 봐야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성향은 완전 틀린 거잖아. 이거는 완전히 저 어둠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고. 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부모하고 저 와이프 성격이 같아? 그러면은 와이프하고 부모 성격 틀리면 아유 저 관계가 안 좋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지?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조우가 돼주잖아 서로. 근데 성질이 틀려. 성격이 만약에 틀려. 그럼 어떤 거야? 수화는 붙어 있지는 못하잖아. 그럼 뭔가 서로 도움이 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사이는 나빠도 도움이 될 수는 있잖아. 그런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팩트를 들여다 보시라는 얘기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항상 그 계절이라든지 십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사주팔자에 여러 가지 도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세팅을 딱 해놓고 이 사주가 현실로 나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지금 뭐 배우자는 어떻고 부모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껴 맞추는 거야. 응? 응.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이 사주의 와이프가 와가지고 그 뭐 이 남편의 저 시댁하고 뭐 어떤 거라든지 아니면 뭐 당사자가 뭐 하면 그런 고민 속에 이런 것들 다 들어 있다니까. 그거니까 그걸 듣지도 않고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난도질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패턴은 나와 그지 사회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부모 형제 말고도 저런 사화를 가졌으면은 저 이 자수의 쓸모를 어떻게 용도를 쓰임 있게 만들어주는 글자가 있는 거죠. 그지? 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와이프가 부모 말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 성격이 달라도 잘 들어야 유리하겠죠. 그런 거야, 그런 거. 그 다음에 뭐야 사회적으로도 조우가 돼주는 거니까 그렇잖아. 뭐. 이런 경우 만약에 직장에서 생활하는데 아 뭘 공부하고 싶어 그럼 직장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맞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라는 얘기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 패턴은 나와 그지 사회는 긍정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부모 형제 말고도 저런 사화를 가졌으면은 저 자수가, 그러니까 요 자수가 쓸모, 이 자수의 쓸모를 용도를 쓰임 있게 만들어주는 글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와이프가 성격이 달라도 잘 들어야 유리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응?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조우가 돼주는 거니까. 그렇잖아. 뭐 이런 경우 만약에 직장에서 생활하는데 아 뭘 공부하고 싶어 그럼 직장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맞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라는 얘기야. 다음에 오하다. 이거는 좀 충이니까 아까는 물하고 불인데 이제 그래도 서로 이제 그 자수가 춥다 하면 이 사화는 천간으로 가면 병화니까 이게 따뜻하게 비춰주는 개념이잖아. 근데 이거는 틀려. 이거는 물하고 불이란 말이야. 섞이지 않는 거란 말이야. 뜨거운 거하고 차가운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사화는 이거를 온기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좌우는 섞이지 않는 거야. 상관격이다. 그다음에 사지죠. 그 다음에 해묘미. 육해죠. 갑목이 오화상관이다. 이 상관이라는 거는 말도 되는 거죠. 그죠? 상관의 큰 특기가. 그러면 갑목이 오화까지 왔다는 거야. 임묘진 사, 오까지 이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사회에서는 이게 걸록이, 저 병화가 걸록이 돼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패턴이 되는데, 갑목 입장에서 사지라는 거는 이제 알 거, 못 알 거 다 알았다는 거잖아. 노련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노하우를 다 가졌다는 거잖아.
거기에 이제 십성이 상관이다 하면 그런 노하우를 다 얘기하는 스타일이 되는 거겠죠? 그럼 무지하게 아는 척, 그러지 않을까? 많이 아니까.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내 사주에 상관이라는 표현 양식이 있는 거야. 그럼 그 상관을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말을 하는 것도 사지란 말이야. 사지니까 몸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겠죠. 노하우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그것도 좀 거시기하는 얘기야. 상관이 노래도 부를 수 있잖아. 그럼 노래도 부르면은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사지 상관은? 춤추면서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시면 된다. 콩이어 푸시어를 잘한다. 그 요게 자 자수도 그렇고 이게 자 감목 입장에서 공부하고 싶다 탁 예? 요거에 꽂혔다가 또 말도 또 꽂혔다가 이게 말이 어떻게 돼요 이게 순간순간 변하겠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게 좌우충 이렇게 되잖아. 그럼 말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말을 생각이 잘 안 나오 저 컨디션 안 좋으면 말 잘 못 하는 거고 컨디션 좀 말 겁나게 잘 하는 거고 그거요. 여러분 기분 따라 달라지겠죠. 다자군다나 상관은 항상 이 상관의 본질은 뭐냐면 만약에 이게 음권 양권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 양권 같은 거야. 이 말이 항상 말로면서도 주변을 의식해야 되는 거니까. 아, 그, 이, 음권, 양권은 여러분, 이거, 이 사주 공부하면서 이 음, 양의 개념을 항상 생각하셔. 거기에 아주 그 힌트들이 굉장히 많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는 갑목이잖아. 그죠? 일본은 을목이에요. 그러면 을목은 양권이잖아요. 양권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거? 두루두루, 사람 관계, 사회성, 뭐 이런 거잖아, 양권은. 그러면 그 사회 조직성이, 그 어떤 포커스가 있는 거죠. 양권은. 음권은. 나의 포인트가 있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 애들의 성향이 어떤 거냐면 단체주의예요. 일본 애들은. 인문학을 잘 들어보시라니까. 성향이 완전히 틀려. 우리가 단체주의인 것 같잖아. 우리나라가. 단체주의 아니야. 우리나라는 독고다이지. 갑이잖아, 가. 영웅 심리가 있는 거지. 예? 일본 같지가 않아요. 일본은 단체야, 단체. 사회성이 뛰어난 거고. 맞잖아, 을목이니까. 그 양권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음권의 특징은 음권의 갑인 특징이 우리나라란 말이야. 처음, 이런 거에 굉장히 1등 이런 거에 뛰어나잖아. 갑이 과거의 역사로 보면 한강의 기적이 있잖아. 에? 세계의 전무후무한 기적이요 그게. 근데 갑은 어떤 거냐면 처음 거를 잘 다루는 기질이 또 있어. 처음 거를 만들어내는 기질도 있지만 맞잖아. 첫 길을 닦은 거잖아요 갑이라는 게. 그죠? 근데 처음 거를 만약에 어디서, 옛날에 우리가, 뭐 없을 때 TV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수입을 다 한 거 아니야. 그거 수입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더 좋은 거 만들어내는 거죠? 활용을 보통 이 갑목은 그런 거야. 뭔가를 봤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기질이 뭐냐면, 150%, 200%를 활용해. 그 옛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산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갑의 능력이라니까.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우리나라. 초전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리튬 뭐 매장량 뭐 아니 뭐 지금 뭐 이제 그냥 전기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배터리 뭐 여러 분야에서 지금 그 이제 조만간에 내년 아닌가 그게 내년 갑진이잖아 갑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임묘진부터 이제 유행을 하는 거야. 예? 그 요 중간 단계에 온 거 아니야. 그럼 내년 되면 이야,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1등이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지. 음양권이 항상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요. 그거를 미세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본질적으로 제가 분명히 음권 일관인데 왜 양권적인 그 일을 하지? 라고 하면 그 음양권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 그걸 하지 못하면 구분하기 어려운, 그거 구분하기 못하면 영원히 그런 해석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 어쨌든 충이니까. 이제 충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사생기 충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묘지 충이 있고, 사왕지 충이 있지, 왕지 충. 이게 특징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는 인신사이고, 이거는 진술충이, 이거는 좌우미, 이 좌우묘유의 충은 근거지가 바뀌는 거야. 만약에 이거는 뭐냐면 생지잖아요. 생지. 생지면 뭔가 어떤 일을 하다가 충이 오면 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돼요. 생지는 계획이잖아. 이미 한 게 아니잖아. 하려고 한 거잖아. 그런 충은 계획 변경 같은 거야. 근데 왕지충은 뭐야? 이미 헌 거란 말이야. 헌 거를 딱 조정해버리는 거야. 할까 말까 한 게 아니라고 한 거를 딱 조정하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 자, 이거는 계획 변동이라고 보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그냥 간단한 논리로 해봐. 시작하기 전에 변동하는 거고, 다 한참 하고 있는데 변동하는 거하고, 다 끝내는 과정에서 변동하는 거하고의 차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애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조금 사귀다가 때려치는 거잖아. 그죠? 인신사의 충은. 그럼 사주에 인신사의 충이 있다. 오래 가는 패턴이 아니죠. 오래된 변동이 아니잖아. 요거는 좀 오래된 거죠. 요거는 미워도 다시 한번 막 이런 변동인 거야. 그런 개념을 응용해서 써먹으시라는 얘기요. 충이. 깨진다가 아니에요, 근데. 반대 기운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잖아. 수화는 어떻게? 상하죠. 그 다음에 금목은 좌우다.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정신적인 거. 이거는 물질적인 거. 요렇게 구분을 하시라는 거야. 이걸 일일이 내가 다 예를 들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걸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런 충이, 왜 어떤 충인지. 그러니까 부모하고 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부모는 도시에 살고 나는 이런 것도 돼. 여러분. 있는 곳. 그죠? 정신적인 부분.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서서히 오, 미, 이렇게 신.
기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꼭대기 꼭대기 에? 동지에서 이렇게 하지 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이죠? 어. 그것도 항상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미월이다. 미월. 이거는 정식 여기고 여기다. 그다음에 묘지 화계. 갑이 이걸 보면 이거는 재성. 이 미토는 재성적 노하우예요, 노하우. 갑이, 미월에 태어난 갑은 많이 알겠죠? 재성적 노하우를 많이 알겠죠? 재성 달인이라고, 여러분. 재성 달인인데 미중에 뭐 정화적인 노하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을목적인 노하우도 있잖아. 사람 처세라든지. 그러니까 돈, 저 시골에서 그냥 순박하게 농사 짓는 사람하고 도시에서 사업 이빠연 그 노하우를 가진 사람하고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글자가 자수를 만나보면 이거 어떻게 돼? 갑자가 공부해야 되는 인간인데 바쁜데 나온 거 아니야.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건데 바쁜데 나간 거 아닌가? 응. 급해 보이지 않나? 빨리 돈 벌고 싶어 하지 않을까? 노는 거에 꽂히지 않을까? 잔머리가 굉장히 뛰어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상상을 해봐, 여러분. 응. 정제는 완전히 빠꼼입니다, 정제는. 여러분이. 정제의 본능은 암튼 쓸데없는 돈 안 쓰려고 하는 게 정제의 본능. 가장 효율적인 지출과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게 정제예요. 자꾸 정제를 돈으로만 생각하지도 말고 정제는 뭐냐면 물건의 용도 같은 것도 돼요. 딱 맞는 거 있잖아. 유리창 닦기다 하면 유리창을 제일 효율적으로 효과적이고 또 싸면서 잘 닦일 물건을 찾는 게 정제야, 여러분. 그러니까 저거는 뭘로 닦아야 된다? 이것도 정제예요. 청소하는데. 그런 생각을 잘 하는 게 정제예요. 설거지하고 이 그릇이 여기 놓는 게 더 나중에 편할까? 아니면 여기에 놔두는 게 더 편할까를 생각하는 게 정제야. 무재성은 그런 거 생각 못 합니다, 절대. 무재성이라도 이게 오행적으로 예민해가지고 막 깔끔 뜨는 애들 있잖아요. 편인 편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게 깨끗하지 않으면 찝찝한 성향인데 무재성인 거야. 그러면 쉽게 해서 우리 청담 선생님이 무재성이거든? 나는 정제란 말이야. 근데 정인 막 입고 하니까 나는 정리 이런 거는 칼 같아. 근데 설거지를 할 때 조금 대충 넘어가는 게 있거든. 예? 뽀드득뽀드득 해야 되는데 기름기가 조금 묻은 것을 보는 거는 그건 재성이 아니야, 여러분. 예민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좀 청결적인 부분인 거지. 청결한 거는 재성하고는 연관도 있지만 정제가 다 깨끗한 건 아니야, 여러분. 근데 정리가 잘 돼 있단 말이야. 물건의 용도를 잘 다뤄. 치약도 착 하면은 짝짝짝짝짝 이렇게 말아가지고 최대한 다 쓰게 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정제란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이게 물건이 있으면 이 기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본질을 가지는 게 정제예요. 이 편제는 편제하고 또 틀려요. 편제는 그런 거 아니야. 편제는 용도에 꽂히는 거고 정제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런 감을 잡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그 이런 감은 맨날 그 정제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또 편제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어? 계속 그걸 연구하면서 하지 않으면 그 감을 잡지 못하는 거야. 나는 요즘 여름인데도 이틀에 한 번 씻잖아. 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잘못된 거잖아. 근데 정제일수록 이틀에 한 번 씻을 수도 있어요. 효율성을 따지는 거거든. 만약 옷을 그러면 두 번 갈아입어야 되잖아. 그럼 빨래가 늘어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쪽에서 찾아보란 말이야,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있어. 뭐 화장품을, 그러니까 씻으면 화장을 해야 되잖아. 로션을 발라야 되잖아. 그럼 이 로션이 그 계속 건강을 주는 로션을 바르더라도, 여자들이 봐봐, 화장하면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 화장독이라든지 막 이런 게 생기잖아. 차라리 화장을 안 하고 그냥 물로, 자연의 물로 이렇게 하면 피부가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 여러분. 아, 그러니까 이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 근데 본질로 들어가 보면 비누, 우리가 비누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산에 뭐 스님들이라든지 막 이렇게 피부가 굉장히 좋은 경우들이 있잖아. 그런 거라고. 비누 안 쓰고 그냥 물로, 깨끗한 물로 세안을 하는 게 원래는 더 깨끗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한다고 막 화장품 바르고 막 그거 클렌징 해가지고 다 지워야 되고 하다 보면, 이게 화장 많이 하는 사람 얼굴 일찍 가지 않나? 아니 뭐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는 얘기야. 정제가 뭐 이를테면 뭘 계속 이거에 맞는 걸 해가지고 계속 쓰는 거야. 여기 쓰면 정제가 어떻게 돼? 다르잖아. 달잖아, 이 물건이. 그것도 아까워본다고. 그 조절도 생각한다고, 정제는. 편제는 이 상황에서 요 물건이 요렇게 가가지고 이걸 딱 효과적으로 딱 해버리면 끝인데, 정제는 또 써야 돼. 본질적으로 그런 개념이 있다고. 그래서 이 재성이, 정제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잖아. 이 무재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답답해.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왜 주부들 살림을, 주방 살림은 자기가 하잖아. 그죠? 근데 누가 왔다 가면 내가 이제 놓여진 곳에 놓지 않고 가잖아요. 그런 것도 귀신처럼 아는 게 정제라고, 여러분. 정제가 주부를 해가지고 주방이 있잖아. 그럼 남이 와가지고 막 뭐 시킨 제사리 만약에 있다, 아 저거 틀렸다 하면서 옆으로 막 놓고 오면 생 짜증 난다니까. 그런 거예요, 정제가. 꼼꼼히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아이고야, 장난 아니지 이런 스타일은. 이게 여자다. 에? 정제가 천을귀인이잖아요. 에? 그러면 어떤 거야? 주부다. 그럼 어떤 거에 꽂히겠어요? 접시. 그렇지, 접시도 뭐 아니, 어쨌든 주방용품이 좀 꽂히면 막 아주 잠 못 자는 거잖아, 자수가. 식이질투, 자수가 식이질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가지고, 에? 냉장고, 자기네 집 냉장고보다 좋은 걸 남이 산 거야. 돌아버리는. 그런 거예요. 그게 재극인이요, 이게. 그 다음에 이 미토의 묘지화계는 뭐냐면, 이 미만 났을 때, 이게 지금 갑자가 아니야. 미에 이러면 이거는 어떻게, 기왕이면 비싼 거 사가지고 오래 쓰는 거죠. 용도에 맞는 거. 그러니까 딱 그 용도에 맞는 거면 비싸더라도 그걸 비싸다고 생각 안 하는 그런 패턴이 되는 거지. 그런 건데 요렇게 되면은 이게 변덕이 온단 말이야.
예? 갑자들은 그럼 비싼 것만 봤다 하면 이제 가르려고 하는 기질도 있는 거야. 예.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용도로 치면은 아까 이제 갑 오 우화월의 갑오다 미월의 갑오다 이거는 천간으로 보면 정화하고 간목이 있는 거예요. 예? 예, 정화 간목은 어떤 거예요? 저번에 설명했잖아. 뭔가 전문적으로 계속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하면, 노하우가 생긴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암튼 사주에 뭐,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오화가 있고, 뭐, 간목 이렇게도 있고, 뭐, 정화가 있고, 뭐, 이렇게 있거나, 다 이게 갑정이잖아요. 예. 이런 애들은, 모든 노력이 중요해. 꾸준히. 그러니까 한번 했다 말아보면 안 돼. 여러 번 하면 반드시 그 노하우가 생겨요. 안 해서 문제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 두 개 있으면 넌 안 해서 문제인 거지. 너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갑정이 그래요. 응? 근데 뭐, 이렇게 호기심 해가지고 하면 잘한다니까. 요즘 내가 헬스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글쎄, 지금 내 생각으로는 아주 계속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많은 걸 배웠다니까, 내가. 내가 왜 지금까지, 그건 또 운이겠지만,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그럼 그게 이제 내가 갑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보니까 이게 묘한 걸 느낀 거야, 내가. 야, 이게 이래서 좋구나라는 걸 느낀 거잖아. 그럼 그게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뭔가를 좀 해보면은 이게 뭔가를 느끼는 게 갑정이요. 불멍 아닌가? 불멍? 갑정. 불멍 때, 우리가 명상하면 뭐가 오듯이, 이 갑정이 불멍에서 팍뜩 오는 생각 있잖아. 아이디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되는 거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은 기능성인데, 어떤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금을 재련하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만 있어도 그거 된다고. 그러면 그게 딱 된 상태에서 경금을 딱 보잖아. 그러면 아, 어떻게 재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바로 해버리는 거야. 이거 해가지고 이거면 아, 어떻게 상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바로 해버리는 거고, 요거까지 있으면 어떻게 돼? 그거 만들면서 팔 생각까지 하는 거야. 예? 저거 만들면 잘 될 것이다까지 생각하는 거지, 임수가. 그러면 그 만들 장소는 무토란 말이야, 무토. 이거는 내가 원하고 안 원하고의 차이가 아니잖아. 만약에 무토가 없다. 어떤 거야? 만들기는 하겠죠. 근데 이게 그 공인된 그런 터가 없는 거지. 창고에서, 조그마한 창고에서 만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뭐 상품을 만든다라고 치면 상품 매장에서 내가 만드는 건지 아니면 집에서 만드는 건지 뭐 그런 것도 되는 거지. 예. 가정에서 만드는 거하고, 예. 그 가게 차려가지고 거기서 만드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예.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크게 놓고 보면 이거는 뭐냐면 시행착오? 시행착오적인 노하우? 뭐, 그 다음에 뭐, 후회? 옛날에 그 처음에 그거 할 때, 그때 좀 열심히 했으면 지금 이 꼴이 안 났을 건데,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지금 그러잖아. 20대에 헬스 할 걸. 그런 거 있지? 응?
예? 지금 왜 이거 그래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명리도 그럴 수 있어. 야, 씨, 30대, 20, 30대에 배웠으면 내가 진짜 끝장나는데 그런 후회들을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이. 그러겠죠? 아니 이게 순진한 성분이잖아. 이거는 옛날에 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어떤 게 바깥에 그냥 빨리 나가본 거 아니야. 적당히 배우고 나가본 거 아니야. 1, 2, 3, 3학년 과정을 다 거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하나 분량이 있는데 이런 또 워낙에 이게 머리가 영악하니까 탁 보고 아 이제 다 배웠다 이거야. 그냥 써먹는 거죠. 명리로 치면 어떤 거야? 꾸준하게 책도 한 권 다 봐야 되는데, 요거만 탁 보고 이제 바로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걸 장점으로 생각하면 어떤 거예요? 어? 장점으로 생각하면. 어떤 드러난 그 현상의 이 아이디어를 적용시킨 거니까. 응? 실행보다도 아주 그냥 어떨 때는 아주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는 거지. 실행 능력 개념은 아니잖아. 요게 있으니까 요거, 어? 조금 더 좋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금방. 순발력으로. 어, 그런 거겠지. 자소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다 꼭 이제 나쁘게도 간다 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들이 있어. 이게 빨리빨리 하려고 하면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FM대로 가는 게 아니고 FM대로 가면 너무 늦고 막 답답하고 하니까 그냥 그때 그냥 순발력 이용해 가지고 확 해 가지고 뭔가 일처리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지. 그렇죠? 이게 상관적인 모습 정제적인 모습, 그런 걸. 그러니까, 요게, 오행상으로는 이게 깨끗한 물인데 어떤 거야? 컵에, 유리컵에 깨끗한 물이 있어. 근데 지금 뭐 한 거예요? 오화가 온다거나, 오화가 오면 어떤 거야, 이게? 충 한 거잖아. 흔들린 거잖아. 탁 해진 거죠. 그죠? 뭔가 마음이 급해진 거죠? 미가 오면. 그러니까 급해진 거란 말이야, 뭔가. 뭔가 유혹이 팍 생긴 것도 되죠? 제극인이니까. 그죠? 이 자수가, 이거 오면 어떤 여자 만난 거요? 어떤 여자 만난 거야? 아이, 경쟁하려면 두지러운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미 정도 되면은 간목 입장에서 미토는 굉장히 노련한 거라고 했잖아. 거기에 천을 귀인이잖아. 그러면 자수 입장에서 저 미토 본 거는 연상의 여인을 아주 저 귀티나는 연상의 여인을 본 것과도 같은 거야. 여러분. 그럼 이를테면 어떤 거야? 어린 애가 연예인을 동경해서 연애를 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되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게 빠른 거잖아요. 자에서 수직 상승 운동이 여기가 자주고, 여기가 오잖아요. 어떤 거야? 팍! 올라온 거죠? 팍! 부딪히니까. 이게 빠르면서 감정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 거야. 미토가 이제 천을 기리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동경의 대상이잖아요. 잠이 관계는. 그러니까, 그게 좀 탁해지는 맛이 있다는 거야. 예? 순수한 마음이 이렇게 간 거니까 노숙해져 본 거라고. 대학교 때 연애해도 되잖아. 근데 꼭 고등학교, 예?
중학교 때 연애하려고 오는 거고 담배 피려고 오는 거잖아. 그건 신월이죠, 신월. 신월이면 기본적으로 격국이 평관이죠, 평관. 12운성으로는 절지. 그 다음에 겁살이지. 12신살로는 겁살. 요거는 이제 육지갑자 할 때마다 이걸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야? 격국, 12운성, 12신살. 복습하는 거죠. 그런 거라. 요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동지하지를 배웠죠. 지난 시간에. 계속 반복하는 거야. 좋잖아. 좋은 거죠. 뭐, 진도에 신경 쓰지 말고. 아마도 내가 내 운이 이제 3년 후에 이제 경호대운이 오니까 그 안에만 끝나면 돼. 내 계획이 그래. 그러니까 이게 동지. 오케이? 이게 하지. 그러면 이제 동지가 이게 자군, 이게 오군. 그러면 요 시기겠죠? 지금 요 시기는 이 동지 하지에서 동지는 음권이라고 저 음권 글자. 뭐예요? 정화, 임수, 정화, 임수, 갑목이지. 그 다음에 요 시기는, 이제 태양이 뜬 시기니까, 을목, 병화, 개수. 요게 짝이라고 했죠? 요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다.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으란 말이야. 그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예요? 이거는 뭔가를, 을목을 키우는 지대. 나무가 자라는 지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무들이 잘 규칙적으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법 같은 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양권 같은 냄새가 나는 거야. 사회가 무난하게 잘 지속되려면 법도 잘 지켜야 되고,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약속도 잘 지켜야 되고 하는 지대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걸 인문이라고 그래, 인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화합해가지고 잘 살아가는 모습, 그 인문이라고 하잖아. 이거는 뭐냐면 이 인문이 아니라 문과가 아니라 이건 이과야, 이과. 이건 기능, 능률, 뭐 편리, 과학 뭐 이런 겁니다. 맞잖아, 이게 풀이잖아요. 우리가 풀 있으니까 구워 먹고 전기 켜고. 이런 거는 인문이 아니라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편리한 도구 같은 거잖아. 그게 음권의 모습이다. 역할이다. 지금, 자, 요걸 이제 강의할 때 요거를 써놓은 차이가야. 항상. 이거 금방 외울 수 있잖아. 원리로 딱 들어가 보면. 응? 그러니까, 열매를, 저 씨에 씨를 뿌려가지고 싹을 틔워가지고 막 여름에 키워가지고 이제 저 언제 열매가 돋아났어? 사화에서 장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화부터 이제 열매를 밑까지 키운 다음에 그 키운 다음에 이게 뭐가 필요하냐 이거자. 병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화가 필요하다고. 그래야 이게 커요. 맛도 들어가고. 정화가 있어야, 여러분, 이 정화가 어떤 거냐 하면, 싱싱한 거에 있잖아. 정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불 들어가면. 익힌 거잖아. 풋과일에 정화가 들어가면 숙성이 된다고. 그런 개념이야. 맛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 불이 들어가야 맛이 나는 거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생식하는 사람들. 삶아야, 구워야 맛이 들어간다. 그게 정화예요. 정화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생식하는 사람은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사람이야. 원래 자연. 그지? 근데 우리 문명은 정화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다 들어가 있지. 정화 없는 게 어딨어? 응? 이런 빛으로 이거 촬영하는 거, 다 정화야, 이게. 정기. 정기가 정화거든.
그러니까 이제 열매가 이거 열린 거 아니요? 그죠? 그 열매를 맛있게 하고 잘 팔리게 하고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 정화. 잘 팔리게 하는 건 뭐? 임수. 또 이거는 뭐냐면 이 갑목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정보 같은 거야 이거. 네? 열매를 키웠잖아. 그러면 이제 이 열매를 어떻게 키우는 게 더 좋더라 하는 이론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 익으면 판매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 파는 게 더 좋더라. 갑목이 없으면 그걸 잘 몰라. 상품인데도 이 갑이 그렇게 똑똑한 거야, 그게. 야, 여기 와보니까, 처음 여기 팔아보니까 여기 잘 팔리더라. 뭐 이런 거라든지. 야, 무슨 약을 뿌리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열매가 커지더라. 뭘 하니까 열매가 익더라. 맛이 좋더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지식이잖아. 그 갑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럼 그거 갑이 한번 그렇게 해서 좋더라 하면 따라하잖아. 그게 선두기질이라는 거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라. 그러면 이 패턴은 뭐야? 갑자는 진짜 그런 그 가장 그 뭔가를 알고 있는 패턴이죠. 갑자라는 일주가.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합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신자진인 거야. 신자진은 무슨 운동을 해요? 인성운동을 하잖아. 수운동을 하잖아. 그러니까 십성으로는 인성운동을 하고 오행으로는 수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운동을 한다는 거는 이게 뭐의 운동이에요? 천간으로 가면 임수의 운동이죠. 임수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벌써 신월부터 어떻게 해야 돼? 갑자는 자진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래를 보겠죠. 이 신이라는 열매를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벌써부터 생각하겠죠.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신은 풋과일이야. 과일로 치면 뭐 금으로 치면 뭐예요? 이게 원석이잖아. 원석 같은 거잖아. 이걸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상품 가치를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임수잖아. 그죠? 그러면 이 신월의 갑자 일주는 어떤 능력을 가졌어? 아까 얘기했잖아. 요것에 대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인성적인 기획도 되고. 만약에 회사로 친다면 어떤 거야? 그 회사의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뭐 있으면 예측을 잘 하겠죠. 저 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게 장사를 하는 패턴이야 아니면 연구를 하는 패턴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다. 공부 많이 해야 되겠죠. 자, 틀린 게 뭐냐? 인성인데 이거는 삼합이다. 이거 삼합. 삼합은 뭔가 공부를 해도 뭔가 가치가 있어야 되고 능률이 생겨야 되고 이런 겁니다. 방합하고는 틀려. 방합은 그냥 한다고 했잖아. 근데 삼합은 뭔가 경제적인 부분이라도 뭔가 이 효율성이 발생해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이게 부모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부모가 어떻든 이렇게 되면 이게 부모 형제니까 부모하고 나도 계산적으로 가야 된다니까. 부모가 뭘 주면 나도 뭘 도와줘야 돼. 이런 패턴이야. 주식회사 같은 패턴이니까 삼합은 항상. 그런 패턴인 거야. 근데 부모는 도와주는 거야 안 도와주는 거야? 실질적으로 도와주기는 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는데도 나는 어떤 느낌이 들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어떤 거야? 어려운 거죠. 겁살이라는 건 적장이야. 적장.
절지 이런 것들이 적지야 적지. 홈그라운드가 아니라 내가 사는 사회가 홈그라운드가 아니라는 얘기야. 적지요. 불편한데요. 내 부모 형제가 그런 이미지를 주는 거야. 근데 그런 이미지를 줄 뿐이지 내가 도움을 받기는 하죠. 근데 이게 어떤 도움이야? 고생을 물려준 거잖아. 평관을 물려준 거잖아. 살인상생이잖아. 살인상생. 그러면 내가 부모 형제한테 어떤 걸 배우겠냐고, 어떤 걸 받겠냐고. 참아야 되고 막 이런 유산을 받는 거겠죠. 뭐 재생살이 심하잖아요. 그럼 부모 빚을 떠왔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 아주 유산을 아주 그대로 받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갚아오면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 야, 의지의 한국인이다 할 거 아니야. 의지의 한국인. 그런 모습이다. 이걸 지금 내가 그런 한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만 확장을 항상 시켜보라고. 그러면 실전에서 아 신월의 갑자가 어떻게 살아간다 하면 그런 뉘앙스를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만약에 이게 직장이다 하면 직장 소통을 잘 하겠죠. 그렇죠? 그 직장 소통이다 하면 직장 소통을 잘하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어떤 거야? 그러니까 평관 직업이 어떤 거야? 회사를 들어가도 막 밤새고 막 그러겠죠. 근데 밤새면 어떻게 돼? 관인 소통하니까 인정은 받겠지. 그죠? 관인 소통 안 되면 맨날 고생하는 거고, 관인 소통 되면 고생한 거 그래도 보상은 받겠죠. 보상 받는 팔자야. 근데 내 인생은 힘들어. 반드시 겪어야 되니까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야 되는 인생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긴 하지만 그 과정은 내가 힘든 거잖아. 그런 모습인 거라 이거지. 우리가 재생관하고 관인소통 크게 봐서, 그러니까 관살, 뭐, 살인소통도 되고, 그 다음에 재생, 관살. 재성이 관성을 생활, 관살을 생하는 구조하고 관성을 인성으로 소통하는 구조는 달라요. 분명히.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관살을 인성으로 소통했다는 거는,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 힘든 거라든지 뭐 어떤 패턴은 내가 받아들인 거고, 받아들인다는 건 싫든 좋든 내가 수용, 우리가 법을 딱 정해주면 그거 지켜야 되잖아. 그런 개념인 거예요. 저 사람이 싫든 좋든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 어떻든 직장이 싫든 좋든 내가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재생관살은 아니야. 재생관살은 그 관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야. 관성을 키워주는 거거든. 이거는 이거를 이해해야 되겠죠. 수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본질은 뭐야? 이제 삼합으로 보면 내가 중심이죠. 자수가. 그런 거니까 마치 이런 거 직장 정말 힘든데 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네? 아까 그런 직업성 아까 얘기했죠? 뭔가 열매, 예를 들어서 이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를 어떻게 잘 팔 것인가라는 장래의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기획이라든지 이런 직업성을 가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직장을 들어가면 어떤 직장이겠어요, 이게? 기획이라든지 뭐 인사라든지. 많지. 그거를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 거야. 다만,
소통인자는 있다. 소통인자는 있고, 막 이런 패턴, 특히나 갑자는 내가 제일 잘 나가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겠죠. 직장 가면, 아, 내가 힘든데 상에 내 없으면 안 되는 일.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어떤 거, 하, 정말 본인은 힘들긴 하지만 세상에서 그래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인 팔자다 라고 얘기하면 겁나게 좋아하겠지. 이런 거야. 그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 얘기를 딱 하면 벌써 다 열어버려요. 이 사람이 정말 내 마음을 아는구나 하면서 다 내려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럴 때 한마디 하면 정말 잘 듣지. 부처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잘 듣지. 그런 게 이제 상담 노하우인 거야, 여러분. 자, 그런 이제 사주입니다. 예, 항상 요 느끼기에는 이게 불편한 존재다. 절지, 겁살. 절지시킨다는 건 내가 어떤 거야? 예? 절지평관은 어떤 거야? 함부로 하기 쉽지 않은 거죠. 절지평관, 겁살이니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잖아. 그러면 나 잘났다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는 내가 잘났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속으로는 내가 잘났는데, 어떻게? 대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 눈치 보겠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하고 오래 보는 사람하고 하고 대하는 게 틀려지는 거야. 처음 보면 어떻게 예의가 바르겠죠.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정인의 기질 속에는 친해지면 반말 나오는 기질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 엄마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긴장이 없어. 편인처럼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럼 막 이제 할 때는 또 아주 함부로 대해버려. 어떨 때는. 그 극과 극인 성격이 있다고. 그 모를 때는 굉장히 예의가 바른데 정말 친한 애한테는 또 함부로 대할 수도 있어. 그런 게 이제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어떻든 자, 요 구조에서 지금 신자에 이제 임수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사주에 다른 데서 다른 데 임수가 있다면 이 해석을 자 봐봐. 갑자의 신인데 만약에 여기 있다 사주에 이런 구조잖아요. 그럼 자식이 어떤 존재야? 아, 자식이 나보다 똑똑한 존재라니까. 편인이야. 이게 편인이야. 이게 이거는 또 편인. 그러니까 기능성으로 보면 자식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이러면 부모 엄마란 말이야. 굉장히 어려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따라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판단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든 이거를 완성해 주는 글자죠. 그러면 천간에 만약에 사주에 이런 상태에서 천간에 어디든 이게 임수가 있다 하면 공부 잘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삼합적으로 공부 반드시 하겠지. 그 다음에 이게 없는데 대운에서 오면 공부하겠죠? 이런 거야. 판단, 우리가 보는 게.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이런 정화가 천간에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익히려고 할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갑, 정, 경이 생긴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 이거 있는데, 이게 있으면 어떤 사람이 돼? 천간에 이 정화는, 정화 글자는 어떤 기능을 해요? 열매에 영양제 치는 거야. 정화 있으면 그 열매를 그냥 키워도 되는데 맛있게 영양제 치는 거요. 다른 상품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금이 있는데 정화가 오는 거는 경금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자꾸 열매 하는데 열매 말고 다른 쪽으로도 상상을 한번 해봐. 예.
내가 정화잖아. 경금일주만 보면 저 상품으로 좀 만들려고 하는 본질이 있다니까. 맞잖아. 내가 정화니까. 그럴 거 아니오. 저 열매가 있으면 만약에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좀 덜 이렇게 개발이 됐다 하면, 예? 불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본능이 있겠죠. 진짜 있어, 여러분들. 예. 그런 거요. 이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게 뭐냐, 이게. 그런 거야. 열매가 잘 있게 조금, 뭐, 그런 거. 영양제 주입하는 거라고. 이걸 꼭 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더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거겠죠. 여기가 부모 자리니까 이게 있으면 그 부모를 좀 더 이렇게 한다거나 직장이다 하면 그 직장에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기능성을 항상 보시라는 거야. 자, 다시 이제 보면 환경은 적진인데 내가 관인소통, 살인소통을 하는 사주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우나 고우나 내가 그런 패턴으로 가야 되겠죠? 뭐, 이게 고향이다 하면, 자, 내 생각은 고향 떠나고 싶겠지. 적진이니까. 근데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런 개념인 거야. 이게 애매한 거야, 이게. 있어야 인정받을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유지로 보면, 이게, 그 내가, 자, 갑목이, 요런 게 있단 말이야. 자, 갑자 일주가, 봄에 태어난 갑자하고, 여름에 태어난 갑자하고, 어떻게 틀리겠어요? 아니, 저, 가을에 태어난 거. 응? 자, 갑자 일주 자체가 욕정인이잖아. 어린 꼬마애 같은 거잖아. 이제 막 시작하는 거잖아. 그러면 봄생 갑자의 성격하고 가을생 갑자의 성격을 보라고. 어떠겠어요? 그러니까 갑목이 가을 됐다는 거는 갑자가 갑자 우리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자수가 갑목 입장에서 정인이잖아. 정인이면서 12운성으로 욕정인이란 말이야. 욕정인이든 그냥 정인이든 정인의 십성은 반드시 숙성이 돼야 돼. 숙성이 되지 않으면 철부지야. 그러면은 가을 갑자는 숙성의 시기잖아. 그죠? 철 들려고 금이 철이야, 철. 갑자한테 얘기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게. 철 들었다 하는 게. 그 철이 금이라니까, 여러분. 응. 그러니까, 갑자한테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갑자 일주는 금이 없으면 철이 없어. 똑똑한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인간관계에 철이 안 된다고, 숙성이 안 된 거란 말이야. 가을은 숙성의 계절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그냥 발랄한. 그러겠지, 본능적으로. 여기는. 그래도 좀 어른스러워지는 정인이. 어른스러워지는 그 시기겠죠. 틀리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여기도 애가 평관의 환경을 극복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어른스러운 건 아닌데 너 어른스러워져라 어른스러워져라 하는 거잖아. 평관으로.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어른스러워지는 단계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갑자 예 6월이다. 이거는 정관격이죠. 그 다음에 태지, 그 다음에 재살. 이게 겁살, 재살 그룹은 어떻든 그
기운이 다른 거겠죠. 이 갑이 목 운동을 한다면 지금 금 운동을 하는 달에 태어난 거란 말이야. 가을에 태어난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갑이 이제 가을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철갑을 두르잖아.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그게 가을나무란 말이야. 가을 하늘 공활한데 허전하여. 그 애국가 속에도 오행이 들어있다니까 여러분. 그가 어쨌든 갑 입장에서는 희망이잖아요. 갑 자체가. 근데 이게 가을에 태어나면 어떤 거겠어요? 어떤 마음이겠어? 가치를 생각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갑이 저번에도 그 뭐 이런 사주였나? 6월의 갑자, 6월의 갑자였나? 6월의 갑자 사주 중에 한의사 하는 사주. 기억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운이 이제 금수운으로 흐르면 어떤 거야? 그러니까 뭐 선구자가 아니라 이 이과 쪽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내가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스트레스는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갑이 가을생 갑목은 도닦아야 되는 맞잖아. 철 들어야 되는 팔자니까. 이게 수로는 더 그런 거야. 이 수로는 어떤 거야? 산신령이잖아. 수로의 갑목은 산신령이요. 가을 갑목이잖아.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다 바위 위에 뭐 소나무 같은 형국인 거야. 그죠? 그러면 갑목의 임무는 뭐야? 이게 조용히 있는 거야? 아니면 바위 위에 소나무가, 바위 위에 갑목이 어떤 거야? 관광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알려줘야 돼. 물론 이제 사주 구조에 따라 알려지기가 좀 쉽지 않은 거라든지 아니면 운에서 그걸 막는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뭐야? 가을 갑목은 명예를 갖는 거죠. 어떤 명예야? 그냥 일반적인 명예는 아니겠지. 갑목은 눈에 탁 튀는 거라니까. 그죠? 그런 걸 원하겠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명예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명예니까 톡톡 튀는 명예잖아. 알려줘야 되는 명예잖아. 그죠? 그러면 어떤 패턴이 돼야 돼? 지금 갑자 일주 한단 말이야. 갑자 일주는 뭐라고? 공부해야 되는 사주다. 연구해야 되는 사주다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하려고 온다. 꿰부리려고 오는 사주다 했잖아. 네. 그러면 가을 갑자는 그게 완전히 전문적으로 가야 돼. 자기 개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 뭘 하나 하더라도. 그런 거야. 어떻든 자, 절지는 네가 개맛을 알아 하는 겁니다. 내가 적적 있어 보니까 내가 고생을 해봤다는 거야. 그래서 그 고생을 어떻게? 옛날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해가지고 이런 말 많이 하겠죠. 정인이니까. 그것도 깨달으기도 하겠죠. 그런 건데 여기는 뭐야? 여기는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관인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살인 소통이 잘 되는 거고. 그럼 이거 각자 따로 놀잖아. 그죠?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태지 겁살이야. 아 태지하고 재살. 재살은 적병이라고 했잖아요. 겁살은 적장, 재산은 적병, 이런 거야.
어쨌든 적이야. 그러니까 태지는 뭐예요? 불안이잖아. 12운송으로 태지는 불안, 조심. 왜 불안 조심이야? 태, 입태, 그렇지. 입태니까 갓 임신 넣으면 불안하잖아. 조심해야 되잖아. 살살 다뤄야 되잖아요. 그런 심리가 있다고 태지는 항상. 그러니까 자 부모 복으로 보면 정관이잖아. 그럼 부모 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부모 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부모 복이 있는 건 아니지. 부모가 상품인 거지. 상품이잖아, 부모가 상품. 그러니까 이거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라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부모가 잘 나가니까 부모 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실상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 섞이지 않은 거잖아. 그죠? 그것까지 알아야 된다, 이거지. 이걸 알아야 진짜 똥을 좀 가리는 거야. 부모는 잘 사네요. 근데 잘 마음이 안 맞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걸 그냥 정관이다 하면 그냥 부모 복이, 이걸 관인 소통은 나, 아, 부모 복 있네요. 이러면 안 된다고. 있는 것 같지만, 만약에 그 손님이, 이런 사주에 손님이, 아, 저 부모 복 있어요.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 복은 있는데 뭔가 찜찜한 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해야, 아, 저 인간이 나,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럴 거 아니야. 그런 거라. 그리고 그런 거야. 이 마음이 이게 이 태지 제살이다 하니까 이게 행여나. 이게 오히려 이런 스토리를 부모한테 내가 뭔가 얻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부모가 도와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있잖아. 이런 기운이 있으니까 어떤 거야? 불안한 거야.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오히려 잘못,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 노심초사라고 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봤는데, 노심초사 해가지고, 그런 거요? 이게 그런 거란 말이야. 아니, 가만히 있어도 곳이 오는데 이걸 이게, 조심해가지고 막 다루려고 해, 툭 건드려가지고 깨먹거나 막 이러는 거라. 그냥 돌아버리는 거지, 그냥 자유기분. 그리고 뭔가, 시원스럽게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소통이 안 되는 거니까. 꼭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기했죠. 저번에 이제 이 실전 강의 할 때. 이 마음짜리는 아무도 몰라. 그 어디에 맞출지 모르는 사람인 거야. 근데 겉으로 보면 어떻게? 정관 정인 성향인 거야. 이해돼요?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십성하고 오행을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거기에다가 그때 할 때도 이 가을생들은 의젓하다고 했잖아요. 야, 의젓할 수밖에 없지. 그 사실은 의젓한 거야? 아니요. 쫀 거잖아. 가을에 곱살 제살한테 내가 조심 먹은 거잖아. 그 의젓한 거 아니야. 명확하게 이해를 하라고. 재밌죠? 이렇게 보는 거야. 술, 갑, 해. 자, 이거는 편재격이죠. 그다음에 양지. 그 다음에 해묘미의 윗단계 토는 천사.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요거는, 편인격. 그 다음에 장생. 그 다음에 지살이죠? 해묘미니까.
이런 거야. 자, 이제 신유월은 이게 북과일에서 열매가 된 거잖아. 이게 열매잖아, 열매.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열매다 하는 거는 금이라는 건 가치야, 가치. 여러분. 금은 가치가 있다고. 그럼 왜 가치가 있을까, 금은? 오래됐으니까. 금은 원래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옛날 고대로 치면 금은 뭐예요? 무기라고 했잖아, 아까. 그러니까 요즘은 돈이, 금이 돈이요. 근데 요즘은 돈이 종이잖아. 그걸 이제 혹자들은 이제 돈을 목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 종이니까. 돈 종이잖아. 에? 그렇지. 그러니까 금은, 돈은 금이야. 비트코인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 상평통보야. 제일 비싼 게. 옛날 전쟁하려면 그 고구려 뭐 다물군 해가지고 막 철기군 뭐 하면 그거, 예? 무기가 최고잖아. 그게 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어떻든 비싼 거야. 열매도 되는 거고,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소중한 거란 말이야. 씨앗도 되는 거니까. 얼마나 소중한 거냐고, 이 금이, 금의 개념이. 예. 이제 그런 이게 이 자체는 그냥 가치일 뿐이지. 그죠? 그러면 이거를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활용을 하려면 수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는 뭐냐면 임수다. 이거는 마치 시장 같은 거야. 여기. 열매 시장. 그러니까 이거 임수를 보통 유통이라고도 합니다. 오케이? 네. 임수가 왜 유통일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 임수가 왜 유통일까? 응? 여러 가지 이게 뜻이 있는 거란 말이야. 임수는 뭐 물상으로 보면 금이 정화로 금을 재련하면 임수 불로 막 해가지고 막 땅땅땅 두드린 다음에 어떻게 물에 탁 갖다 대잖아. 그 물에 탁 갖다 대는 행위가 임수를 발생하는 행위야. 그 물 자체가 임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차가운 곳에 뜨겁게 차갑게 뜨겁게 차갑게 하니까 단단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임수가 탁 해야 이게 단단해지는 거니까 상품성이 있는 거야. 유통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개념도 되고 그냥 임수는 어떤 거예요? 우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넓은 공개적인 곳에 이게 노출이 되는 성분도 돼요. 거기에 임수가 어떤 거야? 임수는. 운동성이 어떤 거야? 확장하는 거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임수의 물상 중에는 모으다, 모이다 라는 글자가 있는 거야. 임수는 빗물이 떨어져 가지고 산에 착 해가지고 여기로 오고 여기로 오고 여기로 오고 모여 가지고 어떻게 돼? 내가 되고 강이 되잖아. 그게 임수라고요. 암튼 모으는 건 엄청나게 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모으려고 하는, 응축하려고 하는 기운이 있다. 임수는. 그러면 천간의 임수는 그런 기운인 거고, 지지로, 그 임수가 뭐예요? 해수잖아. 그러면 이 해수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 지지, 아니, 사주에, 지지에 해수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잘 모으는 사람이겠죠? 잘 먹는 사람도 돼. 그래서 돼지잖아.
뭐 아니 그 운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도 잘 쪄요. 그럴 수 있다고. 요게 또 뭐 십성으로 뭐 편인 막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정신적인 부분이 또 섞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물 그 운동성적인 걸 잘 보라고. 그러니까 뭔가를 잘 끌어모으기도 하고 어떤 거야? 그러니까 모아놓은 거잖아. 금을 모아놓은 거잖아. 열매를 모아놓은 곳이잖아. 물건을 모아놓은 곳이잖아요. 시장이잖아. 그런 거야? 그 다음에 흐르는 거잖아. 흐르면서 모이고 오는 거니까 유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임수는 또 넓은 것도 돼요. 넓은 것도 되는 거니까 이게 일, 이게 불가에서는 일인 거야. 이게 일이죠. 임수가 일이잖아. 이거 뭐라고 하느냐? 법신이라 그래. 법신. 이 진리거든 이게. 이게 하나 일이 하나잖아. 그죠? 하나님이라고. 이거 하나님 신이잖아. 신. 예? 이게 우주고 이게 법신이라. 그럼 이 법신이 쪼개지면 어떻게 돼? 1100억 화신이 되는 거예요. 1100억. 우리 지구상 인구가 몇이야? 75억. 그거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예? 예. 이 하나가 1100억 개라고. 아이, 너무 어려운 얘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임수 속에는 하나가 있는데 하나 속에는 1100억 개가 있다는 거야.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많은 게 모여 있는 그 하나가 뭐냐면 시장 같은 거야. 백화점이다 하면 그 안에 엄청나게 많잖아. 근데 백화점은 하나잖아. 그 안에 물건은 수도 없이 많은 거잖아. 그런 개념이라고 이 임수가. 자, 요 패턴은 이 술은 뭐라고 했어요? 저장고라고 했죠. 냉장고라고 했잖아요. 냉장고. 응? 그러니까 이 술토는 인오술, 그러니까 오화를 품으면 불을 가둬놓는 벽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불이 다른 데로 번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을, 그러니까 유지하니까 여기 잘 타죠. 그래서 술토를 불창고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오술 합이 되면 이게 불이 엄청나게 큰 게 아니요. 맞잖아. 이치적으로 보면 오술 합했다 하면 요 불을 오랫동안 다른 데로 안 번지게 하는 거잖아. 오히려. 불을 키우는 거예요? 아니면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걸 잘 봐야 되는데. 완전 이제 오와 술토가 만나면 이제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불이 커졌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근데 이게 가을 자리에 있으니, 오가가 만약에 없을 때 뭐 이렇게 유가 있거나 하면 이게 뭐가 돼요? 불창고가 아니죠? 벽돌이 되는 거야, 벽돌. 성벽이 되는 거고. 그죠? 응. 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응? 저수지가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응. 술, 가락시장 되는 거냐, 가락시장. 아닌가? 가락시장이잖아. 유통. 옛날, 이건 뭐냐면, 노예시장도 돼. 이해 안 되나? 노예시장. 저승문이잖아, 이거, 저승문. 예?
옛날에 김홍신 알죠? 김홍신이가 쓴 소설이 인간시장인가? 인간시장 맞아? 응. 인간시장도 됩니다, 이거. 예? 여자들. 이게 철새의 계급이잖아, 이게. 예? 저승문이잖아. 밤에. 예? 어떻게? 해서 유통시키는 거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 창녀촌도 된다고. 영가시장도 되잖아. 그죠? 영가시장. 네. 그런 것도 되는 거야, 이게. 정유성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술토는, 어떻든, 이거는, 뭐, 산이다라고 치면은, 간목은 산신령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아이, 편지격인데, 왜 간목이 산신령 되냐, 이런 거야. 그럼 편제다 하면, 편제의 십성과 술토의 물상을 합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 응? 이런 것도 사업이야. 그죠? 근데 그런 것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정신이잖아. 딱 요런데 딱 할 만한 게 뭐요? 천도 시켜준다거나. 천도 온다는 게 어떤 거야?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힐링 시켜준다거나.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다 죽은 거, 이거 요양, 뭐. 그것도 사업이 될 수 있잖아요. 정신 사업. 종교 사업. 편제다 하면, 그런 거. 거기에다가 천살이잖아요, 이게. 양지는 저절로, 양지가 무슨 뜻이냐면, 엄마 뱃속에 애가 뱀 거야. 뱃속에 있어. 자랄 양이잖아. 그러면 또 꼬물이 많이 떨어져요. 맞잖아. 누가 임신, 내가 지금 임신했어. 그럼, 애 나중에 거시기에 보태 써라 하는 거 있잖아. 그런 또 꼬물이 있다니까, 양지가. 근데, 천살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요런 직업성을 가지고 잘못된 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간다는 얘기야. 여러분 천살 무시하면 안 돼. 천살은 절대 반드시 하늘이 보고 있는 거야. 천살은. 그러니까 사주에 천살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종교성을 가져야 돼. 그게 어떤 패턴으로든 갖는다니까. 천살이 있다. 멀쩡하던 뭐 동생이 뭐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소아마비를 걸려본 거야. 아니 저 병신된 거야. 뭐 이런 거라든지. 응? 천형이거든. 우리가 장애인들 있잖아. 그것도 천살의 기운을 이제 좀 안 좋은 쪽으로 받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천살은 하늘을 우러러 한탄하는 살이다 이런 거니까 그게 불가로 치면 업이거든. 전생에 지은 업, 그 업을 내가 물려받은 거야. 그러면 살면서 반드시 그거를 업을 풀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업을 풀려고는 안 하고 오히려 업을 더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는 거 아닌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돈 닦아야 된다 이런 거야. 돈 편제격이니까 막 자꾸 그런 그 사입이라든지 막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런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거지. 술해 공부.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 자수는 아까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은 열매가 저장된 곳이라고 했죠. 이 술토가 술중 정화가 있다는 거, 술중 신금이 있잖아요.
따뜻하게 온기로 열매를 보호한 글자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하고 그런 거겠죠. 보관하고 하는 연구를 하는 그런 글자겠지. 그러니까 이런 건 도공부, 도장이니까. 실토가 도장도 돼요. 도공부고, 이거는 뭐야, 이거? 이건 회자축. 그죠? 회자축이죠. 저번에 요거 샘플 있었잖아요. 갑자 일주에 해월이면 이게 공망입니다. 그죠? 공망인데 해자축 방합이 있으니까 어떻게? 고향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사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고향을 못 벗어난다라는 게 연나, 아니, 월나고 월지하고 일지가, 이게 방합이라고 해서 고향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방합도 일간 대비해가지고 좋은 글자면 당연히 안 떠나겠죠. 근데 나쁜 글자면 어떻게 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떠났다가 다시 와. 희한하게. 내 마음의 고향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내가 내 마음을 모른다는 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다. 그 고향 찾아보니까 큰 거야. 그러니까 고향 찾을 일이 없으면 내 날 찾을 일이 없어. 근데 인간은 나이를 먹어가면 반드시 나를 찾게 된다. 본인 고향 찾을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온 게 고향 찾는 중인 거야. 내가. 내 마음의 고향. 굳이 딱 그 지역적인 걸 그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 마음의 고향을 안 찾는 사람도 많다니까. 안 찾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건 놀랄 일이 없는 애들이잖아. 이게 내가 지금까지 이 나를 진짜 몰랐던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거지. 놀라지도 않아요. 그걸 모르니까. 놀랄 일이 없어 평생. 뭐 그럼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어쨌든 요 술토를 가지게 되면 특기가 뭐냐 하면 가격을 잘 받기 위한 저장, 시기, 때, 타이밍 뭐 이런 걸 굉장히 잘 알아내겠죠. 그죠? 그러면 유통이다 하면 뭐 무역 뭐 이런 쪽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타이밍 보는 거니까 마치 이런 거요. 나는 그걸 잘 아는 게 뭐냐면 밀감 농사가 그래. 밀감을 따잖아. 그러면 바로 언제 파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 이게 관당 3,000원 할 때도 있고 5,000원 할 때도 있고 이 가격이 다르잖아. 똑같은 농사를 지었는데 기왕이면 뭐 5,000원에 팔고 좀 더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 그러려면 저장한단 말이야. 지금 가격이 안 나가. 그러면 저거 썩게 놔두면 안 되잖아. 그러면 술토로 저장해야 될 거 아니야. 창고에다가. 그래서 저장하면서 담요 덮어주고 하는 게 이게 술 중 정화란 말이야. 에? 그럼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신선함은 좀 떨어지지만 맛은 더 올라가는 거지. 그게 정화라, 그게. 그래서 그렇게 보온을 유지, 냉장고 같은 거잖아, 그게. 안 썩게 만들려고, 썩기는 하지만, 최대한 안 썩게 만들려고 냉장고 같은 기능을 술토로 딱 했다가 어떻게? 가격이 좋을 때 탁 팔아야 되겠죠? 그런 거잖아. 이게. 술토가. 그런 장사 잘 하겠죠? 그런 거예요. 편제라는 십성을 입히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이거는 유통 전문가야, 유통 전문가.
시장의 논리. 이제 이건 신유다 하면 이건 열매의 어떤 상품성을 유지하는 거고 이건 뭐냐 하면 시장의 논리니까 이건 뭐야? 고객이야, 고객. 상품이 있으면 이 해자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에? 고객이 더 중요하다고. 이 열매를 먹을 고객이 선호도. 수박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참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이 지역은 그런 걸 좋아한다라는 걸 조사하는 게 해자라고. 수라고, 수. 시장의 논리. 그런 거라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저번 그거 이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해자축이잖아. 인성방압이잖아. 인성방압이면 여러분 인성방압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게. 인덕이야, 인덕. 내가 만들려고 온 인덕이 아니야. 그냥 그 인덕에 숟가락 딱 얹히는 거라니까. 그런 경우가 어떤 거예요? 뭐 일년 들어서 내가 서울대 나온 거야. 유리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인덕하고 관덕도 있어, 이게. 이렇게 되면 또 관덕이야. 이게 관성방압이죠. 살인 소통한 거죠. 그죠? 이거 누구 사줄까? 김창옥 사주야, 김창옥. 그 인기 강사. 이게 회자축 관성국이니까 주변에 그 잘 나가는 인간 인맥이 많잖아. 근데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든 사람이야. 힘든 거 막 이렇게 우리 이 힘든 거를 극복합시다. 뭐 힘든 노하우를 막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이제 인기 끈 거야. 근데 강의를 뭐 1년에 500회 했다는 게 팔짱 거야. 팔짱. 잠을 못 자지, 당연히. 이게. 강사면은 맨날 떠들어야 되잖아. 조용히 쉬어야 되는데. 못 쉬지. 정화가 겨울에 태어났잖아요. 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벌써 얼굴 보면 편해 보이지 않잖아. 안 그런가? 동정심이 들 수 있어. 그리고 관성방압이다라는 거는 그런 힘든 거에 대표선수가 되겠다는 거야. 살인소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공감해 주는 강의를 하는 거겠죠. 그게 관성방압이야. 그리고 이건 빼기야. 방압은 빼기라고 했잖아요. 뭐 박찬호도 알고 막 인맥 있잖아, 인맥. 그러니까 관적인 인맥인 거야. 요거는 인덕인 거예요. 좀 틀려, 뉘앙스가. 관성은 여기 유명한 사람, 저기 유명한 사람 알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인성은 뭐야? 도장 인자잖아. 어디 출신? 내가. 그다음에 이거 자체가 이렇게 있는 거는 인성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 요거는 그 주변에 잘 나가는 인맥적인 개념인 거고 이건 인덕적인 개념이라고. 인맥하고 인덕은 틀린 거예요. 비슷하긴 해, 이게. 비슷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 관성적인 방압, 인성적인 방압이 좀 틀린 거지. 그러니까 이건 인덕인데 이런 구조는 고향 떠나면 되나? 공망을 맞아도 떠나면 안 되겠죠? 요거는 틀린 거란 말이야. 이 개묘에 진이 다음에 무인성에 식상이 다음에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저 중국 간 게 맞지. 그게 더 유리한 거 아닌가? 고향이 있으면 돼? 아, 고향이 있는 경우도 있어. 다만 십성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항상 감안을 해서 봐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월일이 방압이라고 해서
에? 눌러붙는 게 아니다 이런 거지. 이런 건 유리한 거잖아. 여기도 유리한 거잖아요. 여기도 유리한 거잖아. 이게 나하고 틀린 게 뭐냐면, 여기 나하고 같은 게 뭐냐면 이거야. 나는 정사고 자월의 갑자잖아요. 정축의 자수는 이건 공망이 아니에요. 뭔 얘기야? 이것도 차이가 나는 거야, 이게. 나는 어떻게? 삼합으로 돼 있잖아. 여긴 방합으로 돼 있고. 그것도 틀린 거야. 그러면 여기 저 강의할 때 맨날 제주도 얘기한다니까. 근데 그 부모 환경이 어때? 여기? 그냥 한마디로 딱 얘기해 봐봐. 여기. 살방합이잖아. 그러면 아버지하고 어머니면 누가 더 애틋하겠어? 이게 더 애틋하겠죠? 엄마가. 살국이니까 어떻게? 아버지는? 부담 싫어, 안 싫어? 그렇지. 환경도. 관살의 환경이잖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주를. 그러면 그 강의하면서 쑥 이렇게 보면, 이거 딱, 이거 여기 그냥 빼다 박지 못한다고. 정화 간목이? 나도 정화 간목 있죠? 이 정화 간목이,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전문가가 되면 스스로 그걸 응용해가지고, 왜 한국인이 뭔가 처음 뭔가 오잖아. 그럼 이거 100%, 200% 활용하는 기질이 있다 했잖아. 그게 갑정이요, 그게. 갑정이 있으면 그런다고. 근데 그것도 십성이 또 매칭이 돼야 돼. 정화 간목이다 하면 그런 거 잘한다고. 이게 인성이니까. 응용을 막 잘한다는 뜻이야, 그게. 지금은 조금 내 강의하는 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계속 이제 그렇게 강의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고향 떠나면 안 되겠죠. 그죠? 뭐 마침 뭐 내가 콘도 그 회원권이 있는데 그거 안 쓰겠다는 뜻하고 똑같은 거야. 네?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이 콘도 회원권 같은 거거든. 근데 왜 그걸 안 쓰냐고. 안 쓰는 사람도 있을 거야. 운에서 막 이걸 막 흐트러버리면. 근데 만약에 이런 구조가 고향 떠나서 산다. 공망이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러면 다시 갈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많다니까. 그리고 진짜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 좋아요, 안 좋아요? 훨씬 유리해. 여러분 3선, 4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정치인들 보면 손학규, 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여러 명 있어. 저 누구야? 이낙연이, 저기 지금 원희룡이 이런 애들이 성격이라든지 스타일을 떠나서 다 방합 가진 사람들이야. 사주에. 인성방합, 뭐 관성방합. 그러면 그 조직이 있다는 거거든. 옛날로 치면 학파가 있다는 거. 공부하면 학파가 있는 거고, 관성으로 치면 뭐 동인, 서인이 있다는 뜻이야. 당파가 있다는 뜻이야. 학파, 당파, 이런 게 방합이라니까, 여러분. 요즘은 어떻게 써먹을 수 있겠어? 요즘은 많이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방합은. 오히려 삼합이 더 중요시 되는 시대잖아. 그쵸? 요즘은. 근데 이게 웃긴 게 요즘은 방합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에? 돈 많은 사람끼리 모임. 그렇게 된다고. 저 강남이 방합이라니까. 강남이 방합이요. 어떻게 놓고 보면. 그럼 우리 세계 경제도 있잖아요. 이게 삼합인 것 같은데 방합이 존재한다? 그 뭐, 최대 뭐, 그 자산 운용 그
패턴으로 보면 뭐 블랙록이라든지 뭐 이런 얘네들이 얘네들끼리 저 고스톱 치는 세상이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그 걔네들끼리가 뭐냐 방압이란 말이야. 네? VIP 회원들 뭐 이런 거잖아 요즘은. 돈 많이 있다 하면 돈 많은 사람끼리 이렇게 딱 이렇게 예? 그게 방압이라고. 그러니까 사주에 방압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이제 노출이 된다고. 삼합이 있으면 월일에 삼합이 있으면 부모하고 나하고도 사업적인 비즈니스 관계라니까. 예? 일시에 삼합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 자식하고 나하고 비즈니스 관계야.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요 패턴에서는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물이 많잖아. 그러니까 아까 갑목이 유금월에 갑자 요 사주 중에 이제 강국 선생님이 온 게 이제 대운에서 어린애가 병술 대운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음권인 경우는 정화, 임수 뭐 이런 게 필요는 하지만, 예? 이게 6월인 경우는 오히려 병화가 더 좋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정화는 이걸 건드려 버리잖아. 뭐 그런 쪽으로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주도 어떤 거야? 수생목을 하려면 병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걸 잘 보시라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이런 패턴에서는 만약에 뭐 병화가 없고 뭐 정화가 있거나 아니면 운에서 이렇게 조우로 못 가는 경우는 어떤 거겠어요? 공부 쪽의 어떤 방압 패턴이 아니겠죠. 그냥 지역에서 그냥 공부 안 하고 막 농사 지으면서 부모님 물려받아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방압 인성 방압인데 공부는 안 하고 뭐 물려받아가지고 지역 유지되는 애들 있잖아. 화가 없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인성이 많으면 백수 되는 거예요. 백수가 여러분 백수가 나쁜 거 아닙니다. 100가지 손을 가진 거야. 백수 아닌가? 특정 직업이 없다는 거는 100가지 직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인성방압이라고. 여러분 인성방압들 백수들 많습니다. 백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도식된 팔자. 그러니까 인성이 많아서 식상을 도식한 팔자들이 백수들이 많아. 맞잖아. 맞아요. 틀려요. 게으르잖아. 믿는 구석이 있잖아. 백이 있는 거요. 인성 백이 있다는 거 믿는 구석이 있는 거잖아.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정인들. 그런 거예요. 이거 봐봐, 이게 욕정이네. 장생이네. 그죠? 장생은 뭐라고? 사주의 장생격들은 뭐 해야 된다고? 공부해야 된다. 몸으로 때우는 거 하기 좀 불리하다. 이런 거 했잖아요. 뭐, 만약에 장생이 있고 양인이 있으면 또 이제 양인 쪽으로 이제 또 뭐 운동하다가도 장생이 있으면 어떻게 돼? 그냥 막 빡세게 운동하다가 어느 순간 폭 꺼져버리는 거야. 네? 휴식해야 된다고, 장생이. 그런 거. 여러분, 세상 오만 지식. 그러니까 이런 게 공부, 만약에 학벌이 안 좋으면, 이런 게 없으면 학벌이 안 좋은데, 세상 동네 오만 일들은 다 아는 만물 박사인 거야.